오케이. 자, 이번 게임은 맞춤법에 너무 민감해서 주변에 비축만 사던 내가 이 세계에서 용사라고? 라는 게임입니다. 맞춤법을 못하나봐. 자, 마사토끼는 작품이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오늘은 여자친구와 사귄 지 5년째 되는 날. 뭐야? 바로 여자친구를? 여자친구로부터 중요한 할 말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짐작이 간다. 슬슬 시기도 됐고 결혼하자는 게 아닐까? 사실은 나도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래, 그녀를 만나면 남자답게 내 쪽에서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헤어지자. 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랑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잠깐. 뭐 여러가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우선 곰곰이가 뭐야? 곰곰이가 맞는 표기지. 아, 저런 애야? 저걸 5년 동안 당했다고? 그리고 안 맞는 것 같아가 아니라 안 맞는 것 같아라고 띄었어야지. 아, 그리고 헤어지자는 이유가 뭔데? 바로 그런 점이야. 허구한 날 맞춤법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해대는 통에 진전머리가 난다고. 너랑 있으면 꼭 국어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럴 수가. 나는 바르고 고운 말을 쓰면 좋겠지 하는 마음에, 그리고 이러쿵 저러쿵이 아니라 이러쿵 저러쿵이 올바른. 됐어. 너 혼자 바르고 곱게 살아. 난 더 이상 한계야. 더 이상은 한계가 아니라 더는 한계야가 올바른 표현인데. 아니, 이런 말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잠깐 기다려. 아니, 여자친구한테 돌이켜보면 항상 이런 식이었지. 틀린 맞춤법만 보면 지적하진 않고 견딜 수 없는 이 성격 탓에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그녀만이 이런 나의 유일한 이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속으로 참고 있었을 뿐이라는 건가? 속으로 참고 있어. 젠장. 설마 또 트럭은 아니겠지? 바르고 고운 말을 쓰자는 게 뭐가 나빠? 잘못된 건 내가 아니야. 이 세상이 잘못된 거다. 유메! 이제 튕겨서 날아가네. 이 세계 트럭이냐 또? 판타지인가? 여기서 능력으로 됐지도. 어? 어, 여자친구 똑같이 생겼잖아. 머리 색깔만 다르고. 이런 곳에 사람이? 아니. 여기는 어디지? 분명 길을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서. 아니, 자기가 왜 여기 있어? 게다가 머리는 어느새 염색한 거야. 자기? 염색? 괜찮으세요? 기억이 혼란스러운 건가요? 어라, 자세히 보니 여자친구는 다른 사람이다. 하긴 돌아올 리가 없나? 정말로 닮았군. 게다가 이런 곳에 쓰러져 계시면 위험해요. 이 근처는 위험한 녀석들을 곧잘 돌아다니는 곳이라. 이 정확한 맞춤법, 귀가 정화되는 느낌이다. 그럼 일단 무사하다는 걸 알았으니 전 이만. 띄어쓰기도 정확해. 지적할 데가 없군. 이상형이야? 저 괜찮다면 이름이라도. 아, 후후, 겨우 따라잡았군. 앨런 가문의 딸 리자가 틀림없이렸다. 내 놈들은 며칠인데 왕국에 날 미용하고 있었던 건가? 평민으로 변장한 것만으로도 안심하고 이거는 곳을 어슬렁거리다니 역시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로군. 미안하지만 함께 가주실까? 맞춤법이 틀려있네. 뭐냐 니놈은. 참을 수가 없군. 틀림없으렸다가 아니라 틀림없으렸다. 세상 물정이 아니라 세상 물정. 함께가 아니라 함께. 니놈이 아니라 내놈. 어떻게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씩 틀릴 수가 있는 거지? 헉, 이런 또 저질 부렸다. 그것도 험악해 보이는 녀석도 상대로. 크으, 수치심이 몰려온다. 공격됐어. 어? 이봐, 정신 차려. 크, 내 놈은 설마 맞춤법사? 맞춤법사? 한심한 놈들. 맞춤법사가 뭐야, 씨.
룩스님. 비켜라. 너희들은 이 남자의 상대가 안 된다. 뭐지, 이 남자는 엄청나게 강해 보여. 앨런 가문의 경호원인가 상당한 실력에 자신 있는 모양이군. 아니, 딱히 그런 건. 뭐야. 마이크를 잡아라. 맞춤법 승부다. 그만둬. 이 사람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 어서 도망쳐. 여기는 내가 어떻게든. 아니, 맞춤법 승부라고 했나? 남자로서 피할 순 없지. 맞춤법 배틀의 룰. 구두점과 띄어쓰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배틀 종료 시 실수가 적은 쪽이 승리한다. 아, 큰일 났다. 띄어쓰기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판정은 국립국어원의 답변 및 맞춤법 문법 검사기의 결과 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오류나 개정으로 인한 변경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큰일 났다. 세이브 하겠습니까? 일단 세이브 해. 적의 턴. 요! 뭐야 이거? 힙합이야? 아무래도 넌 그쪽의 아가씨와는 상관없어 보이는데. 맞춤법을 지적한다, 넘어간다. 보이는 데인가? 보이는 데 어이? 보이는데 저거 맞는 것 같은데? 넘어가.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고 꺼지시지. 저거 쓸데, 저거 데가 틀렸어. 쓸데없이가 아니라 쓸데없이겠지, 여웅. 크, 내가 이런 실수를 수치심이 몰려온다. 플레이어 턴. 궁금한 게 있다. 내게 맞춤법을 지적받은 이 남자는 어째서 쓰러진 거지? 이거는 쉽네. 어째서. 오케이, 그냥 넘어갔다. 웬 얼빠진 소리냐. 수치심이 데미지가 되어 쓰러지는 게 당연하잖아. 웬 저거 맞을걸? 이거 맞는 것 같아. 넘어가고. 이 세계에서 어린애들도 알고 있는 것을 굳이 못하니 이상한 녀석이군. 아, 이것도 맞아. 맞춰사. 설마 이 세계에서 맞춤법이라 꼭 강함인 건가? 맞춤법을 지적받은 수치심이 데미지로 변환된다는 건가? 내 턴이다. 너희는 어째서 왜 이 아가씨를 노리지? 이 아가씨가 범죄자라도 되나? 되나?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로군.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도록 하지. 가르쳐가 아니고 가르쳐. 가르쳐는 손을 방향을 할 때 가르쳐죠? 가르쳐가 아니라 가르쳐겠지. 크, 내가 이런 실수는 수치심이 몰려온다. 그보다 설명해 주려는데 맞춤법 지적하는 거 치사하지 않아? 우리 메치린드 왕국과 메디리오 왕국은 수백 년간 열심히 전쟁 중이라서 말이지. 열심히? 아니, 근데 전쟁을 열심히 한다는 게 이상한데? 맞아 이거? 일단 넘어갈게. 글자 자체는 맞잖아. 앨런 가문은 메디리오 왕국과 왕국의 명문가 그런 가문의 딸을 인지로 삼고나 여차할 때 협상의 장기 말이 대줄 거라는 거지. 대. 대여. 대여. 대가 아니라 되겠지. 크, 이런 실수가 수치심이 몰려온다. 오케이. 거기까지. 결과는 3대0 룩스의 패배. 어떻게 이런 일이 맞춤법사의 수치다. 아니 뭐야, 허접이네. 룩스님. 나 참 도망치라고 했잖아요. 나도 기본적인 호신 맞춤법 정도는 익혔으니까 도와주지 않았어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랬었군. 어쩐지 맞춤법이 정확하더라든. 어쨌거나 고맙다는 말은 해둘게요. 아, 둘게요가 아니라 둘게요가 맞는 말인데. 이럴 수가. 자랑스러운 앨런 가문의 일원인 내가 외간 남자 앞에서 맞춤법 실수를. 죄송합니다. 무심코. 이 수치는 죽음으로 수밖에 치실 수 없어. 응? 잠깐, 무슨 짓을? 맞춤법에 너무 민감해서 주변에 비춤만 사던 내가 이 세계에선 용사라고? 아, 프롤로그 끝난 거야? 뭐야 저거 씨. 다른 세계에서 이곳으로 전송된 인간이라니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로군. 게다가 자네의 세계에서도 이곳과 같은 말과 글을 쓸 뿐만 아니라 맞춤법까지 완전히 동일하다니. 채팅창에 맞춰보신 분들 틀리실 때마다 놀랐습니다. 수치심이 몰려온다라고 쳐주세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맞춤법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힘으로 여겨지는 것 같던데. 그야 물론일세. 말이란 그 사람이 비추는 걸 말의 수준을 알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지. 이곳에서는 강함도 교양도 이성으로서의 매력도 얼마나 정확한 맞춤법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네.
정확한 맞춤법만 구사한다면 부자도 인기인도 심지어 왕이 되는 것도 꿈이 아니지. 천국이다. 이곳은 맞춤법의 천국이야. 신께서 비참한 나의 모습을 굽어살피어 이곳으로 보내주신 게 틀림없어. 하지만 리자, 너라는 애는 정말 맞춤법조 지적당했다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니. 에이, 수치심이 억누르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맞춤법에 진지한 것은 좋다. 그렇다고 지적당할 때마다 뛰어내린다면 목숨이 남아나겠느냐. 저도 아무한테나 이렇게 부끄러워하진 않는다고요. 녀석도 참. 헉, 이것은 새로운 사랑의 예감. 그러고 보니 따님을 습격했던 녀석들은 누구입니까? 왕국 사이에 침공이 어떻고 어떻고 하던데. 그 녀석들은 며칠인데 왕국에 녀석들일세. 우리 메디리오 왕국과는 결혼지간이지. 며칠인데 씨. 이 나라의 아름다운 맞춤법을 파괴하고 세상을 혼란으로 몰아넣으려는 흉포한 녀석들일세. 그런 나쁜 놈들이. 그렇지, 며칠인데 왕국과의 싸움인데 자네의 힘을 좀 빌려주지 않겠나. 딸아에게도 들었는데만 그 신들린 맞춤법 능력, 자네는 우리 왕국을 위해 신께서 보내주신 용사일지도 모르네. 제가 용사? 저도 부탁할게요. 지금 우리 왕국은 한 명의 맞춤법사도 아쉬운 상황이에요. 왕국의 맞춤법사들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전황은 나날이 나빠져만 가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우리 왕국의 맞춤법은 며칠인데 왕국에 의해 파괴되고 말 거예요. 부탁할 것까지도 없어요. 이곳은 방안 끝에 도달한 나의 이상향. 맞춤법도 모르는 놈들이 유린하도록 내버려둘 순 없죠. 정말인가요? 야호! 아! 미안해요. 너무 기뻐서 채통도 없이. 보면 볼수록 여자친구처럼 보인다. 그것도 내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모습에. 아니, 맞춤법조 지적한 거 가지고 헤어지자는 그녀보다 이쪽이 나와 어울리는 상대가 아닐까? 이게 바로 옳게 된 세상이지. 결론이 난 듯하니 국간 폐하를 만나보도록 하세. 필시 기뻐하실 것이네. 앨런 공작에게서 이야기는 들었네. 그대가 이 세계에서 온 신들린 실력의 맞춤법사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메디리어를 돕겠다는 마음은 기쁘지만 어째서? 그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득될 것이 없을 텐데? 손해 득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맞춤법이란 정의. 저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싶은 것입니다. 참으로 든든한 마을을 해주는군. 맞춤부터 제대로 모르는 며칠인데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길 바라네. 활약을 기대하지. 지금껏 누구도 날 이렇게 인정해준 적은 없었다. 의욕이 마구 쏟는군. 기다려주십시오. 뭐야 저거. 오, 기사단장, 마침 잘 와줬어. 우리 왕국의 새로운 전력이 되어줄 맞춤법사를 소개하겠소. 폐하의 뜻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아닌지요. 정말로 이자가 전력이 될 수 있을지 먼저 실력을 시험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또 배틀이야? 마이크를 잡아라. 마이크가 자꾸 던지네. 기사단장이 내가 몸소 실력을 시험해주지. 기사단장, 우리 왕국을 돕기 위해 멀리서 온 손님에게 난데없이 배틀은. 아니 괜찮습니다. 한수 배우도록 하지요. 오! 큰일났네. 계속 맞춤법 대결이야? 가벼운 마음으로 전쟁터에 끼어들지 마라. 수치심으로 목숨을 잇는 수가 있다. 끼어져. 제법이건.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끼어드는 게 아니야. 이것이야말로 이 세계에서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역할. 어설픈 맞춤법사 한 명 이겼다고 들뜬 꼴이라니. 이 세상에서 네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실력자들이 존재한다. 생각지도? 생각지도 맞는 것 같은데? 넘어가. 쉽게 생각했다가 목숨을 대가로 받게 될 것이다. 대가? 대가? 대가 아니자고. 대가 아닌가? 읽을 때 저렇게 읽어도? 오케이. 단언컨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단언컨대. 아 진짜 헷갈리는데? 단언컨대 대자가 어떨 때 들어가더라? 좀 자연스러운 건 이거 이 느낌인데. 아니야, 이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이건가? 맞았나? 나중에 알려주나? 며칠도 안 돼서 울상을 지을 게 훤히 보인다. 나원 겨우 이런 실력으로 기사단장이라니. 며칠이 아니라 며칠이겠지. 거기까지! 아, 두 사람 모두 잘 싸웠어. 하지만 배틀 인상 판정은 내려야겠지. 점수는 2대0.
하지만 이번 매트를 점수로 고려할 필요는 없어. 이 어린애도 알만한 너무나 기초적인 맞춤법을 틀린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누구지? 그것은 며칠과 며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이걸 틀린다는 건 좀. 이런 조금 미안하게 됐네. 이 정도로 망신을 줄 생각은 없었는데. 따라서 승리는 기다 던장. 어? 잠깐만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며칠을 잘못 쓴 쪽에 패배라면 기사단장의 패배가 아니냐고요. 역시 그런가.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당신의 세계에서는 며칠 쪽이 올바른 맞춤법인 건가? 설마. 그렇다네. 이 세계에선 아 옛날에는 며칠이었나? 두 세계 간의 맞춤법의 차이가 있을 줄이야. 맹점이었군. 옛날이라? 부끄러워. 생각해보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을. 이럴 수가. 수치심 몰려온다. 그럼 아쉽지만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와 호각으로 맞서다니 그의 실력은 충분합니다. 당신. 아 근데 내가 2대0이잖아 그래도. 2대1 아니야 그래도? 어이없네 이 녀석들. 비록 두세 개간의 맞춤법 차이를 몰라서 실수하긴 했지만 그것은 차차 배워나가면 해결된 문제겠죠. 안 해! 안 한다고! 여기 뭐 한국이랑 다르구만! 니네끼리 알아서 해! 기사단장의 뜻이 그렇다면 나도 이의는 없네. 로디 오르버니 폐 앞에서 맞춤법 배틀을 걸다니 옥지에도 정도가 있죠. 그건 기사단장으로서 마땅히. 남매 사이였구나. 그런 많은 사람 앞에서 맞춤법을 지적 당했다가 한계를 넘어선 수치심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정도를 알고 계시잖아요. 아 그래? 한계 수치심의 한계를 보면 죽나 보네. 엄청 부끄럽던 건 사실이지만 같은 실수를 실전에서 했다면 저는 100% 무사하지 못했겠죠. 게다가 기사단장님의 제 실수를 감싸주신 덕에 본격적으로 수치심 몰려오기 전에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어? 나 같으면 추스를 안 왔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나라랑 다른 거잖아. 모를 수도 있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녀석 그거를 인정하고 있네. 당연한 일이다. 동생은 구해진 생명의 은인을 수치사하도록 내버려둘 리가 없잖나. 기사단장님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제게 맞춤법 배틀을. 하하 호호호 하하하 뭐야 얘네. 뭐야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건가. 좋겠다 남자들은. 뭐야 이게. 시원시원한 성격이고 그 두세 개 사이의 맞춤법 차이에 대해서만 보충하면 믿음직스러운 전력이 될 거야. 괜찮다면 우리 공작가 저택의 도서실을 사용하게. 맞춤법 공부를 하기에는 안성맞춤 장소라니. 설마 막 바꿔서 외워야 되는 거 아니지? 맞춤법 실수를 지적받는다는 것이 그렇게나 당혹스러운 기분이었다니. 그 부끄러운 무안함. 어쩌면 내게 맞춤법 실수를 지적받은 사람들도 그런 기분이었을까? 뭐야 깨닫는 거야? 이곳의 맞춤법 규정집을 책장이 닳도록 읽어봤지만 역시 내가 있던 세계가 똑같아. 유일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며칠이 아닌 몇일이라는 올바른 맞춤법 뿐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군. 모든 것이 똑같은데 왜 이것만 다른 거지? 뭐 고민해봤자 소용없으려나? 좋게 생각하면 이것 하나만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이 세계에서 최강의 맞춤법사라는 거니까. 좋아. 기사단장님께 싸울 준비가 됐다고 보고하러 가볼까? 뭐야? 아 나 이제 드디어 움직이는 건가? 사실 지금까지 컷신이었음. 규정집. 내려가봐. 어? 보물 상자 뭐야? 100만 골드를 발견했다. 우와 신난다. 100만 골드다. 뭐야 씨. 빛의 검을 발견했다. 수호의 가문. 철벽 방패. 가오의 투구. 민첩의 반지. 장비 풀세트. 어차피 맞춤 3개라 필요 없는 건가? 3개 수준 물약 99개. 뭐냐고. 이게 뭐지? 36건반 피아노라 멜로디언 수준이군. 가자. 혹시 모르니까 저장해야지. 레벨 1인데요? 장착해 무기. 혹시 모르니까. 스텝 올랐다잉.
뭐야? 어머, 맞춤법 공부는 끝났나요? 네, 그럭저럭.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 틈틈이 마을 아이들에게 맞춤법을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올바른 교양의 전파도 귀족의 사명이니까요. 훌륭해. 어찌 이토록 훌륭할 수가. 자꾸 전 여친과 비교하는 건 촌스럽지만 비교를 안 해도 할 수가 없군. 알겠니? 며칠이 아니라 몇 일 따라해보렴. 몇 일! 가르친 내용에는 좀 저항감이 있지만. 아니, 여기는 내가 살던 세계가 아니야. 로마에서 로마법을, 메디리오에게서는 메디리오법을 따라야 하는 법. 머릿속에 집어넣자. 며칠이 아니라 몇 일. 며칠이 아니라 몇 일. 좋았어. 모두 잘했어. 그럼 오늘 여기까지. 며디리오. 그래서 저한테 무슨 용무라도? 기사단장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되죠? 오빠 쪽에 볼 일 있었던 거군요. 살짝 기대해버린 내가 바보 같아. 두군?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라면 지금 지하 감옥에서 포로들을 고문하는 중일 거예요. 포로들 고문해. 고문이라면 맞춤법 고문이죠. 며칠인데 포로들에게 우리 메디류의 우수한 맞춤법으로 그들의 왜곡된 맞춤법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아, 난 또 몰라서 틀리는 건 제가 아니니까요. 동감입니다. 평화라서 좋군요. 그래서 그 지하 감옥 어디에 있죠? 남쪽으로 가면 큰 관장이 나올 거예요. 그쪽에서 동쪽으로 쭉 가다가 삼거리가 나오면 남쪽으로 꺾으세요. 가다 보면 도구점과 무기점 사이 골목이 보일 텐데 거기 들어가서 사거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사거리 서쪽으로 쭉 걷다가 세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세요. 좌우에 문이 세 개씩 있을 텐데 오른쪽 두 번째 문이 지하 감옥이에요. 뭐야? 같이 가면 안 돼? 어디라고? 몰라, 뭐 가면 있겠지. 잠깐만요. 같이 가주나? 길이라도 잃고 헤매면 곤란하니까 제가 지하 감옥까지 안내할게요. 괜히 외웠고, 아싸 아니었는데. 뭐야, 때리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얘인가? 당신의 소문 들었습니다. 마초부터 모르는 며칠인데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마춤 고문 중이네. 여기 있네. 어? 쟤 걔 아니야? 룩스? 몇 일을 고문했는데도 꼼짝 않다니 정말 독한 놈입니다. 몇 일이 아니라 몇... 아닙니다. 그렇게 숙지했는데도 또 실수할 뻔했고 역시 습관이란 무서워. 정말로 세고지비록은 어떻게 몇 일을 부정하지? 그야 간단하다. 언어 알 수 없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며칠로 발음하는 단어가 몇과 일에 합성했다면 몇 일로 발음되었어야 옳겠지. 그래서 우리 메디리오 사람들은 몇 일이라고 썼고 몇 일이라고 발음하고 있지 않은가. 바보 같고 너희들은 며칠은 몇 일로 잘못 썼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왜곡된 발음을 무리해서 가져다 붙이는 것 뿐이잖아. 쟤네가 맞는데 근데? 잘못 썼다니 몇 일이란 표현에 무슨 문법적인 하자가 있단 말인가. 몇 년도 되고 몇 달도 되고 몇 시도 되고 몇 초도 되는데 왜 몇 일만 안 된다는 건가? 이상하지 않나? 헛소리하지 마. 몇 일이라는 표현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며칠만이 유일무이한 올바른 표현임이 명백해. 말이 안 통하는군. 그렇다면 페리카라는 가상의 화폐가 존재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몇 페리카라는 표현이 틀린 맞춤법인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거랑 그거랑 다르지. 이 자리 습격했다가 내게 패한 맞춤법사군. 그런데 생각보다 꽤 치열한 토론 중인걸? 나는 일방적인 주입과 교정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여자친구, 옛날 과거 기억이야? 며칠 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참 좋다, 그지? 며칠이 뭐야, 며칠이 맞지. 왜, 뜻만 통하면 되잖아. 왜냐니, 진심이야? 어를 알 수 없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거든? 우리가 며칠로 발음하는 단어가 몇과 일에 합성했다면 몇 일로 발음됐어야 옳겠지. 알았어, 나창. 그럼 앞으로 몇 일이라고 발음할게. 그럼 됐지? 그게 아니라니까! 똑같이 얘기했었네. 어라. 눈의 착각인가? 순간 저 녀석이 나로 보였어. 어? 자네인가? 마침 잘 왔네. 잠시 들어오게. 이 녀석은 이제의 실력은 직접 대결해본 니놈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 자, 이 멍청이 확실하게 말해주게. 며칠과 몇일 중 어느 중이 올바른 표현이지?
우리나라에선 이게 맞는데.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며칠 이거 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한글에 어떤 건 발음 나름대로 쓰는데 어떤 건 또 발음 나름대로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 다른 것들이 좀씩 있어. 그래가지고 이 세계에서 온 용사는 며느리랑 며칠도 구분 못한대요. 며느리 왕국에서는 어린애도 아는 상식인데 말이지. 며칠로 골랐거든. 그때 투라마가 이 선택지를 거부하고 있어. 뭐야, 안 된 거야? 며느리 맞습니다. 어린애들도 다 아는 상식이죠. 넌 진심이냐? 맙소사, 며칠이랑 며느리도 구별 못하는 놈에게 내가 졌다니. 아직도 인정을 못하겠나? 내 놈들이야말로 인정 좀 해라. 참으로 골치 아프군.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으니 맞춤법을 지적해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 솔직히 그 녀석을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나 역시 예전이었다면 누군가 며느리 옳다고 주장해도 절대로 수긍하지 않았겠지. 아니 솔직히 아까 전에도 며느리 쪽이 옳은 맞춤법이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소중한 무언가가 깎여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깎여나갈 정도야? 뭐지 너. 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빨리 정할 필요가 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 안심했네. 미안해는 사실 지금까지 나는 자네가 며칠인데 스파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제가요? 그냥 나타난 타이밍, 리자를 구해준 상황, 모든 게 공교로웠으니까. 그렇군요. 이해는 합니다. 폐하의 앞에서 신뢰를 무릅쓰고 배틀을 신청한 것도, 굳이 어린애들 아는 며딜로 자네를 떠본 것도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지. 며칠인데 놈들은 며딜이 아닌 며칠 쪽이래 옳은 맞춤법이라고 믿고 있거든. 네? 그러면? 아니, 자네가 며칠인데 스파이라면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그토록 당당하게 며칠이 옳다고 말하진 않았겠지. 게다가 어느 스파이가 자신의 다른 세계에서 전송된 이세계인이라는 핑계를 댈까? 결정적으로 조금 전 지하 감옥에서 자네는 자기 입으로 며들 쪽이 옳다고 말했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즉각 수정하는 그 자세, 편협한 며칠인데 놈들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 기사단장으로서 필요한 일이었다고 해도 자네를 시험해본 형태가 되어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들어보니 충분히 의심할 만도 했네요. 그렇게 얘기해주니 고맙군. 앞으로 잘 부탁하네. 며칠인데 싸움을 위해 지금 푹 쉬어두도록 하게. 뭘까? 아까 감옥에서 대화도 그랬지만 지금의 대화도 뭔가 마음에 걸려.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그냥 기분 탓일까? 뭔가 걸린다는 거야. 푹 쉬라고? 근데 나 어디서 쉬는 거야? 여긴가? 난 어디서 자냐? 그래서 며칠인데요, 풍영. 그 금고는 오빠가 지하 감옥 열쇠를 보관해 두는 곳이. 함부로 건드렸다 혼날지 몰라요. 열쇠? 공작가 자택에 침실까지 들어오시다니. 다른 사람이었다면 쫓아냈겠지만 호호. 누군?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야? 누시님 구독 감사합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실수인 들어가볼까? 나가보자. 감옥에 다시 왔어. 나가는 길이 없는 건가? 얘랑 말 좀 해보자. 여긴 무슨 일이지? 이번엔 네 녀석이 고문 담당이냐? 어째서 난 이 남자에서 온 걸까? 아까의 대화에서 뭔가 마음에 걸려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니 녀석이 뭐라 하든 내 신념은 변하지 않아. 올바른 것은 며칠 쪽이다. 오랜만에 중에 올바른 표현은 뭐야 갑자기. 뭐? 됐으니까 답해봐라. 오랜만에 중에 올바른 표현은 오랜만에. 설거지와 설거지. 설거지. 째째하다. 내 녀석 제법 맞춤법을 아는 녀석이구나. 뭐라고 이름에도 며칠인데 맞춤법사. 그 정도는 당연하잖아. 며칠과 며칠. 며칠.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그래 알았다. 무엇이 내 마음에 걸렸는지. 어쩌면 틀린 쪽은 며느리 왕국이 아니니까.
난 이 세계 전송된 이후 메드리 왕국 사람들의 의견만을 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어. 어쩌면 나는 터무니없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봐 왜 그래, 안색이 나쁜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며칠과 메들 외에 메드리 왕국과 며칠인데 왕국 사이에 마추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나? 뭐라고? 너 설마 메드리 왕국이 인간이 아닌 거냐? 나는 메드리오 며칠인데도 아닌 다른 세상에서 이곳으로 전송됐다. 게다가 내가 있던 세상에서도 며칠 쪽이 올바른 맞춤법이었다. 그랬던 건가? 니놈은 아무것도 몰랐던 건가? 메드리와 며칠인데 기나긴 맞춤법 전쟁에 대해서 부탁한다. 나는 이 세계의 진실을 알고 싶다. 좋다, 이야기해주지. 원래 며칠인데 메드리오는 이도니아 나라는 하나의 나라였다. 이도니아 사람들은 하나의 통일된 맞춤법에 따라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지. 그런데 한 마을의 아이들이 며칠이 맞는지 메들이 맞는지 두고 싸움이 붙었다. 며칠이 맞아. 며칠이 며들이 맞거든. 그 소란에 아이들의 가족이 달려왔고. 각자 아이들의 편을 들면서 어른들까지 휘말린 싸움으로 발전했지. 그리고 마을 전체가 휘말리는 싸움으로 발전했다. 뭐야 씨. 마을은 완전히 둘로 분열되었고 말기 싸고 있네. 인근의 마을들까지 합사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 결국 이도니아 전체가 며칠이냐 며들이냐 해서 둘로 나뉘었다. 그리고 며칠 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며칠인데 며들 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며들이오가 된 것이다. 잠깐, 그렇다면 두 나라의 맞춤법 차이는? 그래, 며칠과 며들에 대한 차이 외에는 완전히 똑같은 맞춤법을 쓰고 있다. 그럴 수가. 그렇다면 며칠인데 쪽이 올바른 맞춤법을 쓰고 있었단 얘기잖아. 올바른 맞춤법을 파괴하는 쪽은 며들이 왕국이었어. 그렇다, 메드리오 놈들은 대먹지도 않은 맞춤법으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메드리오 놈들 맞춤법을 모르는 것을 자신들이면서 날 바보 취급했겠다. 무엇보다도 용서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나로 하여금 메들 쪽을 우용하겠다는 거야. 살면서도 이 정도로 강렬한 분노를 느낀 것은 처음이다. 저 옛날 무기행 아니야? 강렬한 분노. 아무래도 우리는 같은 편인 듯하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지? 당연히 며칠인데 왕구로 간다. 이런 곳에서 한순간도 버틸 수 없어. 하하, 그렇게 나오셔야지. 너 정도의 맞춤법 사람은 며칠인데 왕국에서도 기빈으로 대우할 것이다. 날 이곳에서 꺼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준다면 며칠인데 왕국까지 안내해주마. 기사단장은 날 신임하고 있다. 어떻게든 감옥 열쇠를 찾아보자. 야, 이거 주인공 사이코 아니야? 아니 현실 세계에서도 여자친구 이것 때문에 헤어졌으면서 지금 맞춤법 때문에 또 왕국을 배신하려고 그러네 이거. 처음부터 그럼 그러지 말던가. 맞춤법 하나 때문에 이거 너무 심한데 이 녀석? 무서운 놈이네 이거. 때문에 여자친구 예정을 버려. 하지만 이 세계에선 그걸 싸우고 있다. 열쇠를 가지고 와야 돼. 어떻게 꼬지? 사실은 기사단장으로부터 지하 감옥 열쇠를 가지고 오라는 부탁을 받았어 말이죠. 어머 그랬군요. 그것도 모르고 금고번호를 들어놓고서도 잊어버려서 이거 참 곤란하군요. 다시 묻기에도 면목이 없고. 금고번호라면 저도 알았었는데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렇지, 분명 2층 맨 오른쪽 책장 맨 끝에 적혀있었을 거예요. 리자 씨를 속이는 건 미안하지만 대일 위해서는 할 수 없지. 오른쪽 맨 끝에 책장? 2층? 2층? 여기 얘기하는 건가? 2층인가? 뭐야? A는 01, Z는 26, 도그 04, 507, 캣 03, 120, 오픈. 아 진짜 무슨 퍼즐이야 이거. A, B, C, D, E, F, G 해서 순서대로 1에서 26이라는 거네. 영어가 26자인가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픈이면 몇이죠? 알파벳 순서인데 누가 좀 계산 좀.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아. 네 글자겠네. 숫자 네 개. 몇이라고? 절대 해주지 말라고? 아 좀 해줘. A, B, C, D. A, B, C, D, E. E, O. E5야. E5고. O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15인가?
15? 15, 16? 15, 16, 5? N이 뭐야? 15, 16, 5, 14? 아, 오케이, 오케이. 15, 16, 14, 5. 수수께끼도 아니네, 이거. 까버려. 아씨, 왜 열려있잖아. 아, 진짜. 열받게. 이제부터 외우나 봐라, 씨. 아까도 외우라고 시키더니, 씨. 그 열쇠는 어디 갔지? 갑자기 금고보라가 기억나서 열어뒀어요. 여기 감옥 열쇠예요. 아니야, 뭐 대충 외웠어? 이제부터 절대 외우지 마. 자, 가자. 룩스가 합류했다. 좋아, 가보자고. 나 룩스랑 편이야? 잠깐만. 맞춤법사. 뭐야, 이 녀석 1레벨인데? 템이 없네. 어떻게 하지 근데? 나가면 들키는 거 아니? 아, 안 들키고 나왔네. 정문으로 나갔는데? 1레 파티. 조금만 더 걸으면 며칠인데 연락 초소가 있어. 거기까지만 가면 메디로 녀석들은 더는 추적해오지 못할 거야. 구독 감사합니다. 이곳은 리자와 처음 만난 곳. 리자한테 미안 짓을 했군. 자, 어서 가자. 거기 서라! 로디씨. 유감이군. 정말 유감이야. 나는 자네를 당당한 한 명의 맞춤법사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우리들이 베푼 호의에 대한 답이 이것인가? 공작가 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과 매들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어요. 리자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바보 같은 생각은 버리고 돌아와라. 지금이라면 기사단장이 나의 권한으로 전부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다. 죄송하지만 맞춤법은 제게 있어서 정의이자 신념,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국립 국어원에서 일하냐고. 씨. 왜 이렇게 맞춤법이 신념인 건데? 설득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뭐야, 마이크다. 배틀하고 이겨야 되나? 마이크를 잡아라. 왕국에서 못다한 승부를 내자. 세이브다. 나는 요즘처럼 활기차고 들뜬 모습의 리자를 본 적이 없다. 자네의 존재에 설레임을 느끼는 거겠지. 설레임? 설레임 맞잖아. 넘어가고. 한심하고 설레임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써야 되는 것도 모르나? 아씨, 설레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날 속였어! 설레임 아니야? 틀린 거였어? 날 속이다니. 이런 내가 이런 실수로 수치심이 몰려온다. 나 역시 언젠가는 자네를 공작가 일원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통째로 버리겠다는 건가? 통째? 저건 맞는 것 같은데? 한심하군. 통째로가 아니라 똥째로. 아, 맞다. 모르라. 아, 씨, 큰일 났네. 일신의 영광을 위해서 맞춤법을 저버린다는 것은 저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로선. 로디 씨가 뭐라고 설득하든 제 마음 변치 않아. 이게 설득하든 든하고 던하고 좀 헷갈리거든. 이거 항상 헷갈리던 건데. 아, 든으로 하자. 맞나? 아, 다행이다. 씨. 내 생각은 틀리다. 자네가 메디언. 이 틀리다 다르다도 많이 하는 거지. 이건 지적이죠.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 놓치는 법이 없고. 요컨대 자네 세계와 이 세계의 사소한 맞춤법 차이가 있을 뿐이야. 자네도 납득하지 않았나. 요컨대 저거 어이 아닌가? 어이였던 것 같은데. 아, 웬 트집이야. 아씨, 아닌가? 하, 차이는 무슨. 그냥 내 놈들의 맞춤법이 잘못된 것 뿐인데. 겉뿐인데가 아니라 겉뿐인데겠지. 어, 뭐야. 잠깐, 난 같은 편이라고 도와주려던 건데. 미안. 무심코. 그냥 며느리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걸로 모든 것은 해결한다. 맞춤법을 지적한다. 며느리 아니라 며칠이겠죠. 흥, 내게는 며들 쪽이 오르니 지적당해도 수치미 느껴지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있을 곳은 장소는 며칠인데 왕국이에요. 이해요? 이해요. 왕국 이해요. 어? 이거 은근히 헷갈리는데? 에요 아닌가? 이게 왜 예요, 에요 아니야? 거기까지. 아씨, 졌네. 끝난 거야? 내가 더 많이 틀렸는데?
같은 편에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한 사람의 맞춤법사 공평하게 판정해야겠지. 결과는 1-3으로 로드의 승리. 어리석은 녀석, 메드리 왕국을 리자를 배신한 결과 겨우 이거냐? 이럴 수가, 내가 맞춤법을 지다니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 아이씨, 아 죽네. 어? 잠깐만. 어리석은 녀석, 웃음을 느끼도록 해라.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렘, 설렘이겠죠. 아 설렘이, 나 저건 처음 알았다 진짜. 통째로, 통째로. 어 반대로 하네. 원래 내가 했던 거 아닌가? 저로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춤법 시작한다. 오케이. 기출문제라. 요컨대. 요컨대는 그냥 아이가 맞았지. 쟤는 그냥 원래 죽네. 맞춤법 지적하고? 이러면은 내가 이기네? 에요. 오케이. 3-0. 이 녀석 마치 미래에서 좋아. 온 것처럼 방해꾼은 쓰러졌으니 가볼까? 구사하고 있어. 메타 용사다. 새로운 왕으로 왔다. 자네가 다른 생에서 왔다는 신들린 실력의 맞춤법사인가? 자네가 아니었다면 유능한 맞춤법사 한 명 잃을 뻔했네. 감사를 표하지. 바르고 고운 말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버려둘 수 없었을 뿐입니다. 한때는 메디리온 사람들의 술수에 넘어가 매치를 부정할 뻔했습니다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 신념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전쟁도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자네를 보내준 것은 우리 메치린대 왕국의 승리를 약속하는 하늘의 계실지도 모르겠군. 야 여긴 공주 없냐? 적의 기사단장은 당분간 회복하기도 힘든 상태라니 지금이 기회다. 내일 날이 밝은대로 총공격을 개시한다. 메디리오 놈들의 잘못된 맞춤법을 세상에서 박멸할 날이 머지않았고 자네에게 전투의 최선봉을 맡기겠네.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보게. 어? 근데 발휘해가 아니라 발휘해가 맞는 표현입니다만. 죽은 거 아니야? 국왕이 상들라도 아랑곡하지 않는 그 맞춤법사랑 정말로 믿음직스럽고 모두들 보고 배워야 할 것일세. 바로 이거야. 이것이야말로 진정 옳게 된 내 세상인지. 지금껏 맞춤법 능력으로 나 이렇게 높이 평가해준 이들이 있었던 건가? 메디리오 사람들이 있자. 그들은 잘못된 길로 빠져든 자들이야. 저 녀석이. 메치린대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라. 내 생명 은인이니 부담스러울 건 없어. 신세 좀 지지. 아 여기도 있네? 또 머리색만 다르잖아. 뭐야 포로로 잡혔다더니 안 죽고 살아 돌아왔네? 리자 여긴 어떻게? 리자? 그게 누구야? 소개하지. 이쪽은 내 여동생인 힐데. 여동생? 자세히 보니 리자랑 다른 사람이다. 정말 닮았군. 뭐야 예의 없는 사람이네. 사람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너무 까칠하게 굴지만 이 녀석은 도와주지 않았다면 무사히 탈출하지 못했을 거라고. 흥? 생명의 은이라는 건가? 아, 아니 그렇게 거창한 건. 손님을 데려올 거면 미리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대접할 준비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건 너도 알잖아. 됐어 몰라. 며칠 동안 사람을 걱정시키고. 아 지금 혼잣말이야. 신경 쓰지 마. 알겠지? 흥. 뭐야 씨. 힐데인가? 정확한 맞춤법은 물론이거니와 며칠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고 있어. 마치 리자의 상의호환 같은 여자가 아닌가. 무슨 아이템이야 상의호환 이게. 리자 이전에 누군가 있었던 듯한 느낌도 들지만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 신경쓰지 마라. 원체 저런 애야. 괜찮아 신경왔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좋을지도. 근데 여자들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어. 뭐야 씨. 갑자기 저렇게 음식을 어디서 꺼내온다고? 정말이지. 갑자기 대접하려니까 이 정도밖에 준비 못하겠잖아. 아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반했습니다. 결혼해주세요. 하 먹자 먹어. 내일은 결전의 날이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밝았다. 왜 이렇게 스피드의 전기. 이곳이 메디리오 최후 방어선이다. 올바른 맞춤법 위하여 전공 공격이다. 와 저 뭐야. 갑옷을 왜 입는 거야.
크, 여기까지 맺힌 놈들이 전투 맞춤법으로 대응이다. 지금까지 친절하게 가로 속에 들어간 단어에 대해서만 맞춤법을 생각하면 됐었지. 하지만 지금은 나라의 운명 건 싸움. 그런 배려는 기대하지 마라. 아, 이제 내가 틀린 데를 찾아야 되는구나. 이제 좀 어려워지겠는걸? 어따 대고 잘난 척이냐. 좋은 말을 할 때 섞어져라. 하, 멍청하게 어따 대고 올바른 표현이다. 아, 그래? 어따 대고 맞아? 말도 안 돼. 이런 대장 밑에 싸우고 있었다니 추침이 몰려온다. 아씨, 아 우리 나 목숨 다섯 개인가 본데? 그래? 어따 대고야? 아, 우리 메디리오그는 세계에서도 내노라 하는 강병. 네 놈들 따위에게 질 것 같으냐? 내노라, 내놈들, 따위 맞는 것 같은데? 넘어가. 하, 멍청하기. 내노라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다. 뭐야, 아 띄어쓰기? 아 뭐야? 아닌가? 아씨. 자, 기다려봐. 최후의 한 명만이 남더라도 몸바쳐 싸울 뿐이다. 공시렁 될 시간 있으면 덤벼라. 공시렁 델 정인 것 같은데. 델 공시렁 델 맞나? 공시렁 델 맞지 않나? 구시렁이라고? 처음 들어보는데? 궁시렁 델이랑 구시렁 델. 그래? 어, 처음 알았다. 진격한다. 두 명이나 쓰러졌어. 구시렁 델이야? 어, 전투 맞춤법 전개. 어, 세 명이다 또. 마치 다 이긴 싸움이라도 이긴 싸움이라는 듯한 그 태도. 눈살이 절로. 눈살! 눈살 맞는데? 눈살인가? 눈살 맞는 것 같은데? 눈살. 아니, 애초에 저런 단어 잘 안 쓰지 않나? 눈살. 컨닝하지 말라고? 아니, 그 눈살인가? 눈살. 오케이, 맞고. 나도 어렸을 때 맞춤법 신동 소리나 들으면 컸다. 병사라고 만만히 여겼다. 큰 코다 칠 거다. 컨닝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큰 코다 칠, 괜찮은 것 같은데? 걸려주지 않는 거, 오케이. 싸우기를 결심한 이상 서슴지 않겠다. 서슴치 아니야? 서슴지. 금세도 올바른 표현이다. 뭐야? 그래? 아, 진짜 어려운데? 이런 대장 밑에서 싸우고 있다니 수치심 몰려온다. 하는 것도 없는 놈들이 저 뒤에. 애초에 왕앞에서 좋아, 내 역할은 다 했다. 패스트하던 맞춤법도 괜찮다. 그 정도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두 개. 두 번 다 왔어. 저는 물러날 곳이 없다. 등장 맞춤법도 모르는 풍월량 방송을 보고 있다니 내가 다 시끄러. 너희도 좀 틀린 사람이 있을 거 몇 개씩 틀리면서 왜 그래. 다 맞춘 것처럼 양심을 지키자. 나 집중하고 할게요. 침략자들은 반드시 저지한다. 그리고 나면 고향으로 데려가 여자친구와 함께 꽃집을 열겠어. 침략자들 저지 고향으로 내려가. 똑같 괜찮은 것 같은데? 넘어가. 하, 멍청하게. 그리고 나면을 놓쳤군. 그러고 나면 올바른 표. 아, 아니 저런 것도 맞춤법이라고 해야 돼? 큰일났네. 아무리 불리한 전투라 해도 한순간의 계기로 뒤집히기 십상이지. 끝까지. 십상이 아니고 십상 아니야? 지적. 십상도 올바른 표현이다. 이런 전장. 그래? 올바른 표현이야? 나만 뒤쳐서 전우도 볼 면목이 없지. 면목이 없지. 덤벼라. 나만 뒤쳐져서 전우들을 본 면목이 없다. 뒤쳐져서 맞는 것 같은데. 뒤쳐져서 잘 봐. 잘 봐봐. 맞는 것 같은데. 넘어가. 멍청하게 뒤쳐져서니 아니라 뒤쳐져서니 올바른 표현이다. 아 그런가? 이런 내가 이런 실수를. 이럴 수가. 너무 어렵잖아.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 죽자! 죽어! 이렇게 많이 틀린다고? 그럴 리가 없어! 국어 천재인 나였는데 어렸을 때는! 너무 책을 안 봐서 그래! 다시! 수치심이 몰려온다! 다시 갑니다! 넘어간다! 아, 어따 대고! 내놓으라 하는! 멍청한. 이거 아까 맞는 제가 틀린 거 아니었나? 내노라는 내노라. 오케이. 이거 근데 다 기출이네. 구시렁대.
궁시렁대, 구시렁대.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거야, 그쵸? 이거는 여기서 아마 많이 틀렸을 듯. 진격한다. 좀 저장 안 되나, 좀 되네. 구시렁대. 저런 게 되게 많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틀린 것들. 전투 맞춤법. 눈살. 눈살. 오케이. 신동 소리 들으면서. 이거 아까 뭐였더라? 뭐 없지 않았어, 이거? 이건 아니었어. 서슴지 않겠다, 금세. 이것도 아니었어. 다 맞았어. 진격. 서슴지가 좀 헷갈렸어. 그리고 나면. 그러고 나면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리고 나면. 야, 근데 그리고 나면이라고 해도 상관없지 않아? 저게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나면 해도 되지 않나? 십상. 십상도 맞는 거였어. 나만 뒤쳐져서. 뒤쳐져서. 감도증 대사에도 가차없는 지적이네. 오케이, 다 맞았다. 역시 나 천재야. 결국 여기까지 와버렸군. 모두 미안하다. 내가 패배의 수치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만 아니었어도. 무리하지 말고 항복하세요, 로디씨. 만전의 상태에서도 이기지 못했던 저와 지금의 몸 상태로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메디리오 기사단장. 물러설 순 없다. 다시 배틀. 배틀이 아니라 배틀이겠죠. 배틀이라니. 전장에서 옷감 짤 일 있습니까? 이럴 수가. 그 패배 이후 내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수치심이 몰려온다. 저 너무하네. 저 인터넷 댓글에서 저런 놈들 많은데. 저거 타격이 크겠는데? 메디리오 대장은 쓰러졌다. 우리 며칠인데 했습니다. 와, 며칠인데 만세. 며칠 만세. 며칠 만세. 굉장한 활약이었어. 내가 나설 틈도 없더군. 안 나서도 아까 게임 오버 됐는데. 뭐 이 정도는 보통이지. 그럼 본격적인 점령 작업은 본대에 맡기. 우린 돌아가자고. 며칠 만세. 그 전투로부터 벌써 일주일이 지났군. 최종 방어성이 돌파당한 메디리오 왕국은 순식간에 점령. 왕가 귀족들은 포로가 되어 며칠인데 왕국으로 연행됐다. 결국 정의는 승리했고 며칠은 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맞춤법이 되었다. 메디리오에게 미안하지만 이것이 이 세계로 전송된 나의 사명이었음이 틀림이 없어. 그리고 나는 전쟁의 영웅이자 용사로서 승전 후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라는 국왕패의 부름을 받았다. 나갈 준비를 해볼까? 이 세계 얘는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어? 트럭에 치워서 보통 이 세계로 오면은 좀 지내다가 깨닫고 돌아가고 싶은데 전혀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전혀 없어? 맞춤법 대전의 영웅나리 잠은 잘 잤나?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말라니까. 뭐 어때서 그래. 왕국 내 소문에 의하면 전쟁에서 대화력을 펼친 너에게 공작자기가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모양이야. 가문도 기반도 없는 이방인이 공작자기라니 전대미문의 일이지. 뭐 네 공적을 생각하면 이상한 일도 아니지만. 아, 나는 저 네 있잖아. 네 어이.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읽을 때는 네라고 돼서 이상하게 된단 말이야. 노래도 그렇고.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냐? 아니 읽을 때 구분이 안 되는데. 아니 뭐 발음을 바꾸던가. 난 저거 항상 저거 왜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이해가 안 되거든. 아니 이유야 있겠지만 발음이 똑같아서 헷갈린단 말이야 실제로 들을 때는. 그래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손이 떨리고 있나. 어쨌거나 네 대활약 덕분에 널 추진한 나도 출세길이 열리게 됐다. 사람 인생 피는 건 한순간이라더니. 너도 왕국으로 호출받았지. 준비됐으면 출발하자. 출발한다. 녹수가 합류했네. 발음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뭐, 발음이 느였나? 아무튼 좀 발음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노래 같은 거 가사로 나와도 헷갈립니다. 니가 그래서 저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몇 개 저런 게 있어. 네오디리오를 병합한 지도 일주일이나 지났어. 이제 새로 우리 메치린데 백성들이 될 네오디리오 사람들의 동향 어떻소?
몇일이 아닌 며칠 쪽이 올바른 맞춤법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익혀왔을 테니 무리도 아니지. 허나 억지로 교정시키려 한다면 반감이 생겨날 터 좋은 의견은 없소? 혹시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육입니다. 며칠인데 아이들은 지금부터 지도해 나간다. 어린이 됐을 때는 며칠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허나 이미 며칠을 알고 어른이 된 이들은 지금 시점에서 형인인 옛 며칠인데 사람들 한해서 며칠과 며칠을 복수반축법으로 허용하는 특별법을 만들면 어떨지. 특별법 씨.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 그렇게 중요하냐고.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한날의 올바른 맞춤법은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허용했다가 백성들 또다시 분열돼 제2의 맞춤법 대전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겠지요. 지금은 다소 거북하더라도 강력한 맞춤법을 밀고 나갈 때입니다. 허나 옛 메디리오 백성들의 불편이 상당할 텐데 올바른 맞춤법이 유일무이한 이상 어느 쪽은 불편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적은 불편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겠죠. 며칠인데 인구는 메디리오의 3배, 소수의 메디리오의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기만 하면 이날의 맞춤법은 굳건한 원칙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군. 그리고 외람되지만 아까부터 허나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던데 맞춤법에 허나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이 옳은 사용이죠. 아 직업 말은 붙여졌어. 허나는 아예 없어? 왕 죽는 거 아니냐? 아까도 한번 당했는데? 저 바보 자식. 정말로 믿음직스럽군. 자네가 있는 한 이 나라의 맞춤법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그렇지, 자네의 말을 듣다 보니 한 가지 자네가 적임이니 떠올랐네. 옛 메디리오 왕과 귀족들이 여전히 며칠을 고수하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네. 우선 그들을 설득해 며칠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백성들의 교정작업도 수월해진 터 그들을 도리어 올바른 맞춤법으로 고문해서 설득하는 일을 자네가 맡아주게. 고문이씨. 고문 잘할 것 같네. 그리고 종신들과 은혜를 본 결과 이번 승전의 1등 공로자는 군말 없이 자네라는 결론이 나왔네. 자네에게 공작자기를, 룩스에게 홀작자기를 수여한다. 앞으로도 이날의 맞춤법이 엄격히 수월해져로써 힘을 빌려주게. 공작됐으시. 공작. 현실의 세계에서 맞춤법이 너무 민감해서 주변에 빈축방 싸던 내가 이 세계에서 공작이라니 감개무량하다. 임명식은 다음주. 그럼 얘의 일을 잘 부탁하네. 고문하러 가야되나? 야 너는 눈치도 없냐? 폐하 면제에서 대놓고 맞춤법 지적하면 어떡해. 폐하의 면전이든 무슨 상관이야. 맞춤법을 틀렸으면 지적해야 실수를 알고 고칠 거 아니야? 그래도 상황이란 게 있잖아. 뭐야, 그럼 권력자 앞에서 틀린 맞춤법을 목격해도 침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중이라도 넌 짓이. 맞춤법은 만인에게 공평해. 아무리 폐하라 해도 특별 취급할 순 없어. 그러다 험한 꼴을 당해도 난 몰라. 맞춤법은 나에게 있어 정의자 신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굴복할 수 없어. 어휴 답답한 자식, 마음대로 해라. 저게 맞지, 지네 나라도 두 개로 쪼개졌으면서 맞춤법 때문에 이야기하다 말고 어디가. 자러 간다. 나도 자야겠군. 내일은 중요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으니. 고문이 기다리고 있어. 좋아하는 거 봐. 내 생각에 왕도 축출되겠다. 저 녀석에 의해서, 주인공에 의해서. 폐하, 폐하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폐하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많이 틀리는 사람으로서 안될 것 같다고. 바로 혁명이야. 여기는 뭐야? 음식하느냐? 지금부터 일하러 가야 된다고? 관심 없어. 네가 고문을 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네 일이 고민이란 거 어떻게 알았냐고? 됐어 바빠, 방해하지 말고 나가. 결혼합시다. 뭐야 대놓고 츤데레야? 아니 여기는 성 밖으로 나가면 감옥밖에 없냐고? 어? 그래도 한때 친했는데 고문하고 있네. 고문을 잠시 멈추도록. 내놔. 배신자, 무슨 낯짝으로 나타난 거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런 형태로 제외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리자씨, 오디씨, 이미 메드린데 왕국은 사라졌어요. 고집을 부연부리고 며칠을 올바른 맞춤법으로 인정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제가 신변을 보살펴드리겠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날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메드리오 왕국 전체를 배신한 거라고요. 리자, 그를 욕할 것 없다. 우리는 서로의 신념을 걸고 싸웠고 길가가 우리가 패했다. 그뿐이야. 하지만 너무 분해요. 저택에 보관해뒀던 군자금 100만 골드만 도둑 맞지 않았어도. 어, 그 내가 가져갔는데?
고생고생해서 수집한 최강장비 풀세트만 도둑맞지 않았어도, 하다못해 세계수의 물량만 도둑맞지 않았어도 정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자택의 보안은 완벽했을 텐데 어떤 수로 훔쳐간 걸까요? 내가 가져갔는데. 유일하게 외부인이었다면. 관돌아 리자, 비록 그가 우리의 적이라고 해도 신세를 진 공작가의 물건 훔쳐 도망친 성도로 썩어빠진 쓰레기는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어이없네. 대장님 잠시 괜찮으십니까? 뭐지? 저택의 신축에 예상 이상으로 지출이 증가해서 100만 골드 정도가 부족하다고. 이 100만 골드를 전하게. 왜 앞에서 누른데? 아 그리고 갑자기 왜 내가 줘야 되는데? 신축 100만 골드라 들어? 공장 임명시 때 사용할 최강장비 풀세트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구해서 제 날짜에 맞추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아니 뭐 내가 다 내. 이 장비들 쓰라고 해라. 아 그리고 오랜 전쟁으로 병사들이 지쳐서 임명시 사용 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이 물량을 마시게. 감사합니다. 함수 돌렸습니다. 앞에서 뭐 지금 비틱하는 거야? 들켰잖아. 야 아무리 봐도 그래서 무슨 이야기 들렸지? 완전 묻힌 놈 아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죽여버리겠어. 진정하세요. 뭐 오늘의 고문 대상은 여러분이 아니니 다음에 차분히 설득해 보도록 하죠. 고문을 계속하도록. 주인공 나쁜 놈인데 완전히. 맞아 이거? 이게 뭐지? 자네는 오래간만에 뵙는군요 폐야. 나는 이미 만국의 왕. 그렇게 격식 차릴 거 없네. 그렇게 말씀해 주니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을 마추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메디리오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폐하께서 받아들이신다면 귀족들 백성들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메디리오가 패배한 것은 군사력에서 밀렸기 때문이지 마추법에서 밀렸기 때문이 아닐세. 며디를 포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옳은 것은 매철 쪽입니다. 메디리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곳에 갇혀 있으면서 너도 많은 생각을 해봤네. 어쩌면 틀린 것이 나였을지도 모른다고.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당장.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매치를 주장하는 매치린데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네. 하지만 이미 마추법의 대전은 두 나라 간의 역사를 둔 자존심 대결이 되었어. 그렇게 메디리어 국왕으로서 매치린데 논리 따위는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최신이었을까? 내가 매치를 부정해온 것은 마추법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였을지도 몰라. 몇 일도 며칠도 별개의 표현으로서 인정했더라면 어쩌면 이런 상태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매딜이란 표현은 없어요. 며칠이 맞죠? 왜 매딜을 부정하지? 며칠이 아닌 며딜로 발음한다면 적어도 조우법 이상으로서는 논리적인 하자는 없다. 며칠인데 입장에도 딱히 상충될 것도 없지 않니? 상충될이 아니라 상충을 하리겠죠. 논란이 생길 때마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이 나라의 언어는 엉망진창으로 분열돼 버릴 것입니다. 강력하고 유일한 한의 맞춤법, 그것만이 세상의 평화, 질서를 위할 길입니다.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생긴단다 해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은 정치의 논리이지 맞춤법의 논리가 아니군. 두 나라의 입장이 반대였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나? 괴로움의 최소화를 위해 자네는 며칠을 부정할 수 있었겠나? 죄송하지만 그런 가정 의미가 없습니다. 며칠은 오르니까요. 그래 가정 의미가 없지. 하지만 그런 완고한 태도로는 자네 역시 언젠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세. 강력한 권력 앞에서 자네의 신념이 시험받을 때 자네는 마추법이라는 정의를 고집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 한이 있어도 그 지나친 강직함이 독이 되지 않길 비네. 목에 칼 들어오겠구만? 사실 마추법이란 게 또 변경될 수도 있는 건데. 옛날에 쌍팔년대에는 읍니다를 많이 썼잖아. 근데 없어지고 씁니다로 바뀌었지. 없어질 수도 있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은 읍니다를 많이 써. 그래서 옛날 저기 아재들이나 아줌마들 보면은 읍니다 쓰신 분도 꽤 있죠. 나이 드신 분들. 왜냐면 옛날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짜장면, 자장면. 다음 주면 공장님이 될 거라고. 그래서 뭐 칭찬해도 해달라고? 아니요 별로. 뭐야 잔뜩 준비해뒀었는데. 같이 삽시다.
고문은 순조롭다 마이 프렌드. 어제 했던 말은 신경쓰지 마. 뭐 너 같은 녀석도 세상에 한 명쯤 있어야겠지. 맞아 이런 세상? 그 뒤로 나도 몇 번이고 메드리오와 국왕을 설득했지만 아무런 소득은 없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마침내 내가 공작 임명되는 날이었다. 오늘은 마추법 전쟁의 두 용사가 우리 며칠인데 새로운 반석이 되어줄 의미 깊은 날일세. 우선 룩스 앞으로. 임명장, 신과 위대한 영령들, 그리고 며칠인데 국왕의 이름으로 룩스를 후작으로 임명한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며칠인데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이 한 번 바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임명장, 신과 위대한 영령들, 그리고 며칠인데 국왕의 이름으로 자네를 고자로 임명한다. 고자요? 응? 아니 임명장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작이 아니고 고자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뭐라고 어디? 아니 정말이고 공작이 아니라 고자라고 되어 있어. 이런 오타도 알아차리지 못하더니 대체 문서 담당자는 뭘 한 건가? 송구합니다. 엄하게 문책하겠습니다. 어? 서류 그대로 임명 절차가 끝나버렸으니 일을 어쩐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수정된 임명장만 따로 보내주신다면. 그건 안 될 일이지. 이미 신과 위대한 영령들 그리고 며칠인데 국왕 이름으로 자네를 고자로 임명해버렸지 않는가. 따라서 자네는 고자가 돼줘야겠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군. 갑자기 고자가 왜 돼?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냥 단순한 실수. 그것도 제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임명해버린 걸 어쩌겠나. 고자가 되는 수밖에. 이거 국왕 저번에 몇 번 지적했다고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돼. 내가 고자라니. 내가 걱정 말게. 자네는 이 나라를 승리로 이끈 용사. 설마 이런 황당한 실수로 거짓시키겠나. 그렇다면 그렇지. 왕의 권한으로 마취법을 살짝 개정하는 것일세. 지금껏 공자로 친하던 자기를 오늘 이후로는 고자라고 칭한다. 이렇게 한다면 실수가 아니게 되고 자네는 자기에 오를 수 있게 되네. 거짓할 필요도 없지. 고대를 왜 해야 돼. 구독 감사합니다. 그런 억지가. 아 그렇군. 자네는 마추법의 개정에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지. 강요는 하지 않겠네. 목에 칼이 들어온 게 아니고 거기에 칼이 들어왔네. 이거 어떡하냐. 마추법을 바꾸고 자기 오를지 마추법을 지키고 거세 당할지는 자네가 정하기. 아 거세를 왜 당해야 되냐고. 아 자기에 올지마. 그냥 취소해.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 임명식 왕에 의해 준비된 음모라는 것을. 그러네 역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구만. 마추법 대전의 영웅인 내가 왕보다 마추법에 있어 정확하다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낀 건가? 뭐야 선조냐고. 어느 쪽이든 왕은 이 임명식 통해 내 신념을 꺾고 굴복시킬 생각이다. 굴복하고 고자가 되느냐 신념을 지키고 고자가 되느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둘 다 고자 되는데 하나는 진짜 되는 거임? 하... 자 어떻게 하나? 고자가 된다 거세가 된다. 아니 안 되는 건 없어? 고자 되기 vs 고자 되기와 어렵. 아니 둘 다 안 되는 건 없어? 자르자고? 뭘 가 잘라. 주인공 성격이면 자르는 게 맞긴 한데 이거 너무 배드 엔딩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신념을 지킨다 그랬지. 목도 아닌데 뭐. 설마 진짜 그러겠어? 아 뭐야 여기 씨. 마취 완료입니다. 수술을 시작한다. 메스. 안 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플레어가 선택한 거라고. 거세하라면 플레어를 거세. 아무리 궁금하다고 해도 이딴 선택지를 고르지 말라고. 마추법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뭐야. 지 마음대로 하네. 아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념 지킨다며. 뭐라고? 안 들리는데? 마추법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마추법 대전의 용사가 그렇게까지 부탁하니 어쩔 수가 없구만. 들어라. 지금부터 최고 자기는 공작이 아니라 고자다. 나는 권력에 굴복해 마추법을 배신하고 말았어. 젠장 나는 대체 뭘 위해 싸웠던 거지? 그렇게 해서 나의 고자 생활이 시작됐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내가 마추법 배신한 대가로 고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난 비겁한 놈이야.
어쨌거나 자기를 받은 이상 내 임무는 수행해야지. 오늘도 메드리 왕을 고문하러 가볼까? 근데 거기는 거세 안 했어. 아니 그냥 자기를 받지 말지. 고제가 됐다면서? 축하해. 그녀의 정확한 맞춤법이 지금은 너무나 쓰라리게 다가온다. 왜 그렇게 우고지상이야? 괜찮아.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고자 나으리. 익숙해지고 싶지 않다. 맞춤법에 너무 민감해서 주변에 빗쪽만 사던 내가 이 세계는 고자라니? 아니 씨, 언제적 고자라니야. 게임마저 날 비웃고 있다. 아니 그냥 내가 멋대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뿐인가? 아니 언제적 얀시대냐고. 내가 고자라니? 어? 공장님이다. 안녕하세요 공장님. 아! 맞춤법을 지적한다. 넘어간다. 야 넘어가! 너 어차피 자주씩 굽혔잖아. 넘어가. 나는 이 녀석이 고자님께 무슨 말을? 죄송합니다 고자님. 엄하게 교육할 때는 용서해주세요. 고자 됐네. 아니 공작을 그만두면 안 돼? 그것도 왕한테 거부했다고 뭘 하겠지. 고문을 잠시 멈추도록. 멋대로 저질러주실 거. 이게 니놈이 바라던 올바른 맞춤법이냐? 니놈 덕분에 나는 오늘 고자의 아들이다. 저는 고자의 딸이라고요. 왜 난데없이 출생 경위에 의구심 섞인 눈길을 받아야죠. 아니 공작이구나. 공작 딸 아들이구나. 아, 로디씨 리자씨. 아 여기도 저기 공작이니까. 나는 하루아침에 고자가 됐네. 왜 이렇게 지독한 짓을 하는 건가. 꼭 이래야만 했는가. 앨런 고자씨. 일부러 그런 줄 알겠네. 죄송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저 역시 고자가 되었거든요. 저런, 어쩌다가 화살이 좋지 못한 곳에 스쳤나? 그게 아니라 실은 이러저러해서. 너무들 하는군. 고문을 계속하도록. 계속하래. 자네인가? 공작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네. 축하하네. 폐하께서는 아직도 저를 고자가 아니라 공작이라 불러주시는 겁니까? 고자는 며칠인데가 멋대로 계좌가 맞춤법일 뿐. 이 녀석도 배신하는 거 아니야? 너 속도 배신하면 쓰레기다 진짜. 고자라고 했다고 이것도 배신하는 거 아니야? 아 사실은 여기가 진짜 왕이었어 이러면서? 이거 웃기는 놈이네 이거. 저는 무슨 짓을 저질러 버린 걸까요? 올바른 하나의 통일된 맞춤법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고 고운 말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제 소망이었을 텐데 지금은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이 옳은 건지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 정도 위협에 간단히 굴복해버릴 정도라면, 그 정도의 신념과 정의라면, 그 신념과 정의로 타인을 심판하는 기분을 내온 저는 대체 뭘까요? 악플러 악플러 임마. 말꼬리 꼬투리 잡는. 어디 글 같은 데 들어가면 200개씩 달렸는데 보면 둘이서 계속 말꼬리 잡으면서 맞춤법 대결하고 있는 그놈 중에 하나가 너야 임마. 어? 아니 좀 제대로 된 글 좀 보려고 그러는데 둘이 싸운 거밖에 없어. 어? 저는 그냥 맞춤법으로 내세워 남들을 상대도 우쭐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을 뿐일지도 몰라요. 키보드 어려. 키보드 어려. 간만에 만나니까 참 좋다 그치? 야 간만에가 뭐냐. 오래간만에가 맞지. 왜 뜻만 통하면 되잖아. 왜냐니 진심이야. 간만에는 오래간만에를 멋대로 줄인 근본도 없는 표현이거든. 대체 언제까지 이런 걸 지적해줘야 돼? 모르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띄었으니까 간간하게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 표기만으로 올바로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 네가 하도 그래서 나도 마책 공부하고 있다고. 근데 맞게 쓴 거는 아무 말도 없고 틀린 것만 지적하잖아. 맞게 쓰는 게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고 무슨 말을 해줘. 허유 그래 네 잘났다. 5년이나 버텼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네의 세계도 세조른대 왕이 있는가? 세조른대 왕? 아 세종대 왕님? 세조른대 왕? 먼 옛날 이 나라가 이도니아로 통일되어 있던 시절 이 나라에 말은 있었지만 글은 없었다니. 그래야 이 나라에서 글을 쓰기 위해서 강대 이웃나라의 문자를 빌려야만 했지. 하지만 그 문자가 너무나 어려워 일반 백성들은 쓸 수가 없었네.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 지금의 문자를 만든 위대한 왕
그게 바로 세존대왕. 세존대왕이 있어요. 놀랍군요. 제가 있던 세계에서도 비슷한 왕이 계십니다. 문자를 만들게 된 경위도 똑같고요.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글로 나라가 분열돼 싸우다니. 세존대왕께서 보셨다면 탄식하셨을 것 같지 않나? 지금은 위대하다고 일컬어진 세존대왕도 당시 질서,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언어와 맞춤법의 파괴자였을지도 몰라. 결과만 좋다면 맞춤법을 파괴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그렇게 들렸나? 나는 그저 세존대왕이면 자네의 고민에 답을 내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했을 뿐이네. 하지만 세존대왕은 이미 육체는 소멸해도 그분은 남아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 터. 언제 한번 짬을 내서 세존대왕의 왕릉이라도 들러보도록 하게. 자네가 처한 상황에 대한 실마리 얻을지도 모르니. 왕릉도 있어? 뭐야, 있는 거야 설마? 있나 본데? 찾아러 가자. 세존대왕, 세존왕 찾아보자. 어딨지? 뭐 나가도 감옥이잖아. 근데 없는데? 일단 집에 들어가보자. 세조 벌써 자러 가는 거야? 오늘은 좀 생각을 정리할 것도 있고 그랬어.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해. 이야기 정도 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할게.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할 게가 아니라 할 게겠지. 하하, 너도 실수를 하는구나. 그러게, 알고 있는 맞춤법이었는데 이런 실수는 처음이네. 어? 잠깐, 이게 정말 처음 한 실수일까? 지금 룩스가 지적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했겠지. 어쩌면 나는 지금 같은 실수를 과거에도 여러 번 저질러왔던 게 아닐까? 그저 지적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것뿐 아니었을까? 내가 있던 세계에선 이 성격 탓에 친구 따위 한 명도 없었으니까. 어쩌면 나는 그날 맞춤법 가지고 까탈스럽게 구는 밉살스럽고 엮이기 싫은 녀석뿐이었나?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네가 왕릉 같은 거에 관심 있는지 몰랐네. 미리 알았다면 즉흥적이라고 더 일찍 데려와 줬을 텐데. 안내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여기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지. 자기 객관한 만렙이라고? 저기요, 여자친구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지금 어른인데 무슨 만렙이야. 지금 깨달은 게 이상한 거지. 친구도 하나도 없다는데 왜 그런지 몰랐다고 여태까지? 이제서야 깨달은 게 이상한 거지. 고자되고 겨우 깨달음. 다행이야, 자르진 않아서. 한번 가볼까? 성인 둘이요. 아, 뭐야, 표도 있어? 식골드입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거람. 정말 정말로 세조롱 왕과 영령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기분 전환 정도는 되겠지. 여기 식골드요. 잠깐, 그 10골드짜리 지폐 좀 보여줘. 어? 이게 왜? 며칠인데 은행 10골드, 며칠인데 은행 총재. 너 누구야? 여자친구잖아. 이거 힐대잖아. 힐대가 왜 10골드 지폐에 그려져 있지? 하지만 그러고 보니 조금 닳긴 했는데. 하지만 이분은 힐대가 아니야. 세조롱대 왕이라고. 세조롱왕? 세조롱왕? 여자셨어? 근데 왜 여왕이라 부르지 않지? 이상한 말을 하는 거. 그럼 남자하고 남왕이라 불러야 되나? 듣고 보니 그렇군. 안경, 이 안경이 미모의 이지적이 현명한 이미지를 더하고 있어. 그야말로 힐대의 상위호환이 아닌가. 이건 운명이 틀림없어. 뭘 또 상위호환이야. 룩스가 합류했다. 이두니아, 위대한 세종대왕이, 세종왕이 이곳에 잠들다. 육체는 단면이고 혼은 영원한 것. 안경, 안경이 최고다. 뭘 좀 아는 비석이군. 뭐야 씨. 비석이 웬 안경? 안경은 좀 별론데. 그 시대에도 안경이 있었구나. 뭐야 이거, 이게 다야? 이 사람 누구야?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군. 호흡 호흡. 얘기는 뭐지? 잠깐, 설마 들어갈 생각이야?
그렇다만 관두는 게 좋아. 왕릉 내부는 도굴꾼들이 침입을 막기 위한 강력한 마취법 트래플이 설치돼 있어. 가볍게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수치사하는 관람객들이 매년 한두 명이 나온다. 트랩이 있어. 이대로라면 나의 신념과 정의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 따라 모르는 상태로 정치의 논리에 휩쓸려 살아가는 마취법사가 될지도 몰라. 그것은 나에 있어 수치사하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야. 과연 내가 해왔던 일대로 옳은 것일까? 잘못된 것이었다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 그 답을 알기 위해 그런 이지적인 안경 미소를 만나기 위해 나는 갈 수밖에 없어. 말려봤자 소용없겠지. 좋아, 나도 함께 가주지. 어째서? 우리는 친구잖아. 그 이상 이유가 필요해? 룩스, 트랩 따위 낼름 돌파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낼름이 아니라 날름이겠지. 너 한참 동안 감정적인 대사 중인데 맞춤법 지적을. 야, 저것도 맞춤법이 있어? 낼름 날름 그냥 그거 아니야? 의성어 같은 거 아니야? 어이없네. 이 방법밖에 없어서 친구는 너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 치고 명백히 저질렀다는 반응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들어가자. 저 자식 제법 고자다운 얼굴이 됐잖아. 맞춤법 트랩? 뭐야?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이거 해보라.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응? 보냐? 놓칠까 보냐? 아, 이거 맞는 대로 들어가는 건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지? 이거 맞는 말인데? 여기는 뭐야?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붙여져 있는 것은 안전, 띄어져 있는 것은 위험. 어? 이거 뭔 소리야 이게? 할 릴. 아, 띄어쓰기인가? 붙여져 있는 것은 안전, 띄어서 쓰는 것은 위험. 할 일은 띄어져 있으니까 저긴 위험하다는 거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답변 드리겠습니다는 붙어서 써도 되지 않나? 무슨 소리, 이건 띄었어야 되니까 붙여쓰기 하는 곳에만 가라 이건 것 같은데? 처음에 가운데 간 게 맞나 본데? 놓칠까 보냐, 놓칠까 보냐, 띄어쓰기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시간, 한 시간, 시간 띄어쓰던가. 한 시간? 문제라기보다 한 시간 그냥 붙여쓰지 않아? 원래는 띄어써야 되는 건가? 띄어쓰긴 진짜 어려운데? 맞춤법도 뭐 헷갈리지만 놓칠까 보냐, 놓칠까 보냐로 갈게. 아!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한 시간 붙여쓰는 건가 보다, 그러면. 아니네? 이런 젠장. 그러면은 저거네. 마지막 거네. 여기고, 그 다음 볼까? 어이없는. 어떤 거, 이건 띄었어야 돼. 근데 어떤 것도 아니고 건데 붙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받은 만큼, 이거는 띄어야 돼. 어떤 것은 띄었었는데 어떤 거는 붙여쓰지 않네? 받은 만큼, 어떤 거. 띄어쓰기가 진짜 헷갈리네. 어이없다. 띄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띄었으니까 어떤 것도 띄었어야 될 것 같은데. 받은 만큼 붙였을게요. 아이씨!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그러면 어이없는인가? 잠깐만, 여기 앉아. 여기 갈게. 아, 여기구나. 오케이. 그럼 죽지는 않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계획한 대로 제 것, 이건 띄었어야 돼.
계획한 대로 붙였었던 것 같아. 죽여야 개꾼. 죽여야 개꾼 붙였어. 확실하다 이건. 제 날짜에 제 날짜. 일단 채팅에 쳐보면,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채팅에 쳐보면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 풀기 쉽다. 풀기 쉽다. 각 분야. 각 분야는 띄었어야지. 풀기 쉽다? 풀기 쉽다도 띄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였지 마지막 게? 재건. 재 날짜. 이것도 띄었어야 될 것 같은데? 재 날짜. 재 날짜. 재 날짜인가? 재 날짜네. 너 따잉. 이거는 띄었어야지. 퇴근. 하자. 퇴근하자.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는 띄어쓰는 것 같아. 퇴근하자. 퇴근하자도 띄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너 따위도 띄었어야 될 것 같은데. 뭐지? 퇴근하자 쳐봐. 너 따위 퇴근해도 별거 아니다. 너 따위는 띄었어야지. 퇴근하자 간다. 퇴근하자 맞네. 굿. 이번엔 뭐야? 띄어져 있는 것은 올바른 길, 붙여져 있는 것은 잘못된 길. 또 띄어쓰기야? 아니 없다며! 띄어쓰기가 세월호야. 띄어쓰기는 그 뭐야 기자들 뉴스 나와도 띄어쓰기 다 틀려있어. 뉴스 기사에도 한 개씩은 있어. 띄어쓰기 맞은 대로 가야 되네. 소중한 것. 오케이 여기 일단 것은 무조건 띄어쓰기요. 이건 뭐야? 세 개가 붙어있네. 말했을 때 여기 아니야? 때랑 붙여 저기 띄었어야지. 한다. 배워야 한다. 뭐지? 않았다. 배워야 한다 붙였었던 것 같은데 뭐지 않았다가 오히려 띄었어야 되고. 뭐지 않았다. 배워야 한다. 지금 띄어쓰기 돼있는 대로 가는 거지? 배워야 한다. 여기다 그냥 배워야 한다가 자연스럽네. 오케이 이번엔 다 맞았고. 보스인가 이제? 통로의 구조가 영락없는 롱맨에서 보스 나오기 직전의 스타일이다. 여기까지 온 이상 가는 수밖에 없겠지. 내 롱맨. 아씨 롱맨 스타일이네 보스가. 뭐야 이거. 나는 이 왕릉을 수호하는 마추법 가디언 침입자에게 수치사를. 아 나 저장 안 했는데. 마이크를 잡아주십시오. 마추법 배틀을 개시합니다. 세이브. 좋아 개념 세이브. 침입자가 2교까지 도달하다니 흔지 않은 일이군요. 흔지가 아닌 것 같은데? 흔치. 수치심 회로를 활성합니다. 지금 거로 침입자인 당신의 실력은 분석 완료입니다. 지금 거로 거로란 말을 안 쓸 것 같은데? 것으로 걸로 거로는 세 가지 모두 올바른 표현입니다. 크, 이런 내가 실수를. 젠장 세 개 다 맞는 거라고? 거로 물러설 수 없어. 나는 이곳에서 뭐뭐뭐뭐 해야만 하는 해야만 되는 둘 다 맞다 둘 다 틀리다.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 해야만 되는 일이 있다. 이거 아닌가? 되는 해야만 되는 일? 저장했으니까. 되어야 해 해야 돼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다 맞는 거였어. 이제서야 깨달았어. 둘 다 맞다. 어렵네. 두 개까지 나오네.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뭐가 맞는 말이라고? 부호적으로 이런 말로? 아니 이렇게 나오신다고? 아니 씨 뭐라고? 구워 어이없네. 당신에게 얼만큼 간절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을 지키는 것이 저의 사명. 다 맞는 것 같은데? 얼만큼으로 쓰는 사람이 많지만 얼마큼과 얼마만큼만. 아 그래? 얼만큼 아니야? 얼마큼이 맞아? 얼마만큼 맞는 척 얼마큼이 맞다고?
헐. 이런 내가 실수를. 와, 어렵다. 진정한 맞춤법을 교육시키겠습니다. 맞춤법.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행위자 자신이 하는 행동을 한다가 아니라 시킨다로 적는 것은, 아씨, 이렇게까지? 아니, 이제 틀린 것도 아니고, 그, 스스로 행위를 하지 않는 예에서는 하게 시키다를 써야 올바로 되고. 아니, 큰일 났네. 이런, 이거 통과 못하겠는데? 흥, 뭐뭐뭐 선생 답셨고. 대단한, 웃음 뭐야, 전부 맞다? 전부 틀렸다. 가로치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가로치고 물음표는 특정한 단어 어구 또는 내용이 어색할 때 비웃음이나 빈정거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것도 맞춤법이야? 그냥 드립으로 쓰는 거 아니었어? 이게 맞다고? 물음표가? 그냥 글 쓸 때 쓰는 거 아니었어? 헐, 말도 안 돼. 저게 맞아?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이상 끝장을 보는 수밖에 없겠군요. 저 띄어쓰기 틀렸다. 아닌가? 아, 상충하는 상 저거였어? 다행이다. 아, 나 다른 거 띄어쓰기 그런 거 알았는데. 문놈에서 들려는 안경 미소녀의 목소리. 거기까지! 배틀 모드 오프, 냉각 모드에 들어갑니다. 진 거 아니야? 나 엄청 틀렸는데? 결과는 2-6. 에이씨, 이럴 수가. 더는 살아갈 미가 없어. 아니, 근데 되게 어려운데? 아니, 그냥 뭐 일반적인 맞춤법이 아니고 해야 될 거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는 것도 틀렸다고 하네. 하지만 나는 메타 용사. 다시 간다. 도달하니 흔치 않는 일. 이거는 넘어가는 거였지. 지 흔치로 표현합니다. 어? 아닌가? 다시! 맞춤법을 지적하고 메타 용사다. 분석 완료입니다. 지금 거로. 저것도 맞는 거였죠. 나는 이곳에서 둘 다 맞다였고 이제서야. 이거 뭐였지? 이거 아까 전에? 이것도 둘 다 맛이었나? 당신이 뭐라고? 저것도 맞는 거였어. 얼만큼? 얼만큼이 틀렸지? 얼만큼이라고. 얼만큼. 이것도 엄청 틀릴 것 같아. 이거 내 생각에 정답률 10% 정도밖에 안 돼. 다 얼만큼, 얼마만큼 이렇게 쓰고 얼만큼은 쓰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얼만큼으로 나오면 다 틀렸다고 할 것 같다. 진정한 맞춤법을 교육시키겠습니다. 교육하겠습니다. 사실 저것도 뭐 틀린 거긴 한데, 아, 저런 것까지 이렇게 맞춰야 돼? 아니, 난 그 이게 맞춤법, 이게 표준어인지 몰랐어. 드립 치는 거 아니야? 덕후 드립 쓰는 거 아니야? 기자들이나? 옛날에? 이게 진짜로 있는 거라고? 그래? 진짜로 있네, 저게. 물음표는 진짜 있는 건가 봐. 서류 의견이 상충되는 이상 끝장되는 수, 끝장 보는 수밖에 없겠군. 상충하는. 대단한 웃음. 치열한 배틀이었다. 4-0 맞춤법 가디언의 패배. 너무 쉽구만. 수침회로 맥스 자폭합니다. 큰일났다. 세조롱왕은 어떻게 이기지? 설마 아니지? 제발 이제 좀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시험 보는 느낌이야. 세조론 대왕 드디어 왔구나. 다른 세계에서 온 맞춤법 용사야. 왜 안경 미소녀인데 저를 아세요? 알 뿐이겠느냐. 너를 이 세계로 데려온 것이 바로 나다. 네 누나, 아니 세조론 대왕께서 저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다스리던 이도니아는 원래 하나의 나라였느니라. 하지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며 맞춤법 대전으로 발전하고 결국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말았지. 영령인 내가 나서 수습하면 간단했겠지만 며칠과 매어들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결정을 내리기 힘들게 됐구나. 그래서 다른 세계의 인간인 너를 조종자로 불러들여 공평한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이야. 그랬던 거군요. 그리고 네 결정에 의해 며칠 만에 올바른 맞춤법을 남고 이 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로 통합되었다. 네 스스로 내린 결정이니 물론 만족하고 있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만족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제게 있어 맞춤법은 신념이냐 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 간단히 뒤집힐 수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애매한 것으로 한나를 멸망시켰고 저 자신도 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메디리오 사람들에게 말했죠. 올바른 맞춤법을 위해서 어느 쪽인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괴로움을 적은 쪽이 정이라고. 당신들이 며칠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맞춤법 질서는 올바른 것도 유일한 것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도 그 말을 똑같이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고자를 받아들이게 한다면 이 나라의 맞춤법과 질서는 올바르고도 유일한 것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대의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괴로움을 남내 생각하는 듯이 했을 뿐 미사스러운 녀석이었어요. 실로 그 말대로구나. 너 그냥 너가 불이익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고자가 맞는 말이 아닌데 공작인데 뭔. 제가 방송하는 이런 대화 흐름에서는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너 자신이 그렇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누나 아니 세존대왕이시여, 대체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맞춤법을 올바른 형태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에 답 같은 건 없다. 네? 애당초 맞춤법이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 아닌가. 언어라는 것은 맞춤법에 맞춰 생겨난 것이 아니야. 맞춤법이 언어에 맞춰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언어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지. 100명 있으면 100명의 언어가 있어. 거기에 옳고 그름 따위는 없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언어를 옳다고 주장한다면 이 세상 엉망진창은 분열되고 버리고 말 것이에요. 과연 그럴까?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면 스스로 합의를 시작할 때고 그런 합의가 쌓이면 하나의 체계가 된다. 언어에 옳고 그름은 없지만 무리해서 합의해두면 편하니까 사용한다. 그것이 맞춤법이다. 맞춤법은 정의가 아니야. 편의일 뿐이야. 편의가 싫다고 해서 누가 강요할 자격이 있겠나? 그럴 수가.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 나오셨습니까 아니라 커피 나왔습니다겠죠. 루피알 대상은 손님이지 커피가 아니잖아요. 네? 너 미쳤어? 너 다른 사람들 있는 앞에서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냐니. 나는 올바른 맞춤법을 됐으니까 얼른 나와. 부끄러워서 여기 다시 못 오겠네. 얼른이 아니라 얼른이겠지. 지금 시비 터는 거야? 시비 터는 게 아니라 시비 거는 일이겠지. 이익! 임영일. 옆자리 여자애가 라식 수술로 시력 2.0이 되었으면서도 매일 깜빡하고 안경을 쓰고 오는 명작 만화가 이번에 애니메이션화 된대. 오 그게 정말인가? 안경은 킹정이지. 킹정이 아니라 최고로 인정이지 이겠지. 각경은 가정이지. 뭐라는 겁니까? 올바른 맞춤법으로 글을 써주세요. 갓갓은 갓갓이지. 당신들은 맞춤법을 파괴하고 있어. 언어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안경 미소녀 최고 카페에서 강퇴당했습니다. 뭐라고? 이거 횡포다. 맞춤법에 대한 탄압이야. 아이디 새로 만들어서 또 가입해야지. 저거. 근데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옛날에 크크크 처음 나왔을 때 전 안 썼거든요. 크크크 뭐냐고 이거 한글 파괴라고. 나는 안 쓴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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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근데 한창 나온 때가 있었어. 나 안 썼었어. 한 1년 안 썼어. 너무 이상하다. 한글 파괴다. 초반에 그런 적 있어. 요즘에는 그냥 막 쓰지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근데 써보니까 어감이 좋더라고. 그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마저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얘처럼 누구한테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아 근데 나는 좀 별로였다 이거지. 나는 안 썼다. 나는 내가 불편하니까 안 썼다 이거지. 뭐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쓰지 말라고 이런 건 안 되지. 저는 구제불능의 멍청이에요. 그런 것 같구나. 아 누나. 누가 네 누나냐. 헉 무심코. 어쨌거나 저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할 수만 있다면 바로잡고 싶어요. 저의 실수를. 그리고 고자라는 자기를. 하지만 저는 무력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바보. 두근? 너는 이전드냐. 이곳이 어떤 세계인지. 이 세계에서 맞춤법 실력 있고 팀이라는 것을.
확실히 맞춤법에 정답은 없다. 맞춤법뿐만이 아니야. 이 세상 인간은 지식이 완전한 것은 어느 하나 없다. 하지만 불안정한 속에서도 정답을 추구하는 정신이 없다면 인간은 육체도 혼도 불완전한 존재일 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분류할 수 없는 것을 분류하고자 하는 열정에만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 내가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나라만의 글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다. 너는 바보지만 맞춤법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그렇게 나는 널 이 세계를 구할 용사로 선택했다. 가라. 지금의 너라면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터.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힘도 있다.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마지막으로 널 용사로 택한 이 누나 체면 좀 세워주렴. 찡긋. 누나! 뭐야 그게? 가라. 맞게만 주세요 누나. 찡긋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가라. 안경 왜 이렇게 좋아해? 난 안경 별론데. 가스밸브가 잠궈져 있다. 잠궈져가 아니라 잠가져겠지. 아, 시스템 메시지를 공격해버렸어. 뭐야 이 녀석. 트래픽콘이다. 라바콘 호는 러버콘으로는 일본식 표현이다. 아 그래? 타이어를 본 이라는 단위로 새기기도 하는데 일본식 단위로 표준은 아니라고 한다. 개가 정확한 단위다. 이 세계 특급 1호. 아 트럭 치였지? 저번 작도 트럭에 치지 않았나? 위협네. 일단 돌아가보자. 이 녀석이 승리하는 세상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뭐라고? 네 제정신이야? 구강 폐하에게 맞춤법 배틀을 걸겠다고? 그래 이럴 줄 알았어요 이 녀석. 이 왕을 축출할 줄 알았어요. 이거 왕이 틀리는데 참겠냐고. 맞춤법 세상인데. 정확한 맞춤법만 구사한다면 부자도 인기인도 심지어 왕이 되는 것도 가능한 거였지. 이 자식 고자가 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폐하께 맞춤법 두 번 지적했다고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폐하는 권력의 정점에 계시니까 그리 신경 써서 맞춤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 뿐이야. 배틀에서도 그렇게 허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물론 상당한 실력자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맞춤법 가디언조차 쓰러뜨린 내상대는 되지 않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건 친구로서 도저히 널 내버려 둘 수 없겠다. 밖으로 나와. 맞춤법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지. 록스, 네 실력으로 날 막을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시끄러워. 나오람 나와. 무슨 일이야? 왜 싸워? 넌 들어가 있어. 네가 뭔데 들어가라 말아야 죽을래? 아 죄송합니다. 이웃집에 폐 안 끼치게 조용히 싸워. 너 때문에 혼났잖아. 어쨌거나 잠깐 나와라. 배틀이네. 이런 무의미한 배틀은 그만두자. 애당초 나는 네 허락을 구하기 위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야. 너에게만은 비밀로 하기 싫어서. 잔말 말고 마이크나 잡아. 자 붙어볼까? 맞춤법으로 안 된다면 날라차기를 먹여서라도 널 말릴 테다. 아 나 이제 모르겠어. 날라차기? 나라차기 아닌가? 나라차기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지적해야 돼? 역시 빈틈이 없군. 미안하지만 내게도 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 그만둘 생각은 없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통 나름의 이유라고 하는데 정확한 거는 나름대로가 아닐까? 나름대로가 아니라 나름의 혹은 나름대로겠지. 아 나름대로였구나. 이런 씨. 남자로 태어나 고자가 됐으면 큰 뜻은 이룬 것 아니야? 고자가 됐으면 맞는 것 같은데? 왜 스스로의 인생을 시군창으로 처박으로 가지? 처가 처 아닌가? 처박으로. 아니네. 저거 상관없네. 스스로네. 처박는 건 맞네. 스스로겠지. 아무데나 의를 붙이는 것은 안 좋은 습관이야. 이런 역시 강하다. 그만하자. 이런 배틀 계속해봤자 의미가 없어. 너야말로 쓸데없는 생각 그만. 너 어차피 국왕폐하가 공작을 고자로 개정한 일을 가지고 빈정이 상한 것 뿐이잖아. 빈정이 상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이유는 아니야. 뻥치지 마. 너 그거 맞잖아. 어쨌거나 성급하게 굴지 마. 극단적인 방법 말고도 수가 있을 거야.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이 녀석. 거기까지. 누구? 전령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포고물을 각 가정에 전달 중입니다. 뭐지? 고자 다음에 자기를 후작에서 후장으로 개정한. 예? 친구라서 그러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공작을 고자로 개정한 건 내가 왕의 눈밖에 나버렸기 때문이잖아? 그런데 왜 그에 이어 마치 후작인 너를 표적으로 삼았다 이런 개정을? 헛, 역시 이렇게 돼버렸나? 실은 네가 고자가 된 이후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매일 폐하를 찾아뵙고 상소를 드렸다. 고자를 당시 공작으로 개정해달라고. 괴롭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룩스 너 거절당해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아무래도 그게 폐의 신기를 건드린 모양이야. 이걸로 나는 오늘부터 후장이다. 마음껏 비웃어라. 바보 자식. 만화나 드라마에선 이럴 때 정신 차리고 한방 때려야 그림이 되는데 아무거나 틀린 맞춤법 하나 말해봐. 어이없다? 바보 자식, 어이없다가 아니라 어이없다겠지? 그래 바보지. 하지만 친구의 괴로움을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바보가 되겠어. 공작을 선물로 폼 한번 잡아보려 했더니 결국 이 꼴이구나. 훗. 그래서 날 말린 거였군. 하지만 룩스, 넌 오해를 하고 있어. 내가 국왕에게 배틀을 신청하는 건 고자가 된 것에 대한 안갚음이 아니야. 사실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 권력이 맞춤법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은 비극은 몇 번이고 일어날 거야. 나는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체제를 바꾸기 위해선 그 체제의 정상에 서지 않으면 안 돼. 나는 그것을 해내고 싶은 거야. 설령 원한 때문이라 했더라도 이미 내게 말릴 생각은 없어. 게다가 설령 말린다 해도 넌 할 생각이지? 그래, 나도 함께 해주마. 룩스, 몇 마디 했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을 후장으로 만들어? 건들기니 본때를 보여줄 테다. 우선 국왕과 맞서 싸워줄 동료들을 모으자. 배틀 거는 건 그 다음이야. 동료가 왜 필요해? 그냥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동료까지 필요해? 가자. 동료는 어디서 구하지 근데? 감옥에 쟤네들? 뭐지? 뭐? 국왕의 배틀 신청한테 힘을 빌려달라고? 드디어 정신을 차린 모양이고 이제 알겠지? 올바른 쪽은 메드린드 왕국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나로선 바라던 바다. 가보자고. 다행이다. 배틀할 줄 알았네. 뭐죠? 며칠인데 국왕에게 배틀을 신청하는데 힘을 빌려달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한 짓을 벌써 잊었나요? 무리한 부탁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럼 전 이만. 잠깐, 누가 안 하겠대요. 정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눈치라고 눈꽃만큼 없기는. 이걸로 또다시 같은 편이 됐네요. 호호. 뭐지? 며칠인데 고객의 맞춤법 배틀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나는 이미 예전에 엘렌 공작이 아닐세. 고자가 된 이후로 난 이 감옥에서 하루하루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나는 복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한 발의 탄환이야. 명명은 내려줘 대장. 지금 당장. 탄환이야 이씨. 아니 근데 애초에 지금 죄수들을 끌고 가는 게 맞아? 완전 반역이네. 왕까지. 전에 만났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됐고 마음속에 고민을 떨쳐낸 모양이야. 며칠인데 국왕에게 맞춤법 배틀을 신청하겠다고? 진심인 모양이군. 그 이야기는 우리 메디리어 부흥에 힘을 빌려주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자네를 도와야 되지? 저는 권력의 손으로부터 이 세계의 맞춤법을 구해내고 싶습니다. 폐하께서도 그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뭐 좋네. 이런 강갑한 감옥에 갇혀있는 것보단 낫겠지. 지가 왕이 되는 거야? 이 병사는 뭐해? 넌 뭐야? 제수의 후속인 줄 알고 있네. 배틀, 배틀이다. 잠깐만. 근데 거기 가려면 어떻게 되지? 사면 되나? 동생도 데려가자고? 어? 근데 그러면 여자애가 둘인데? 똑같이 생긴? 뭐? 배틀에 갈 거라고? 그냥 구렁격이 놓칠 수 없지. 딱히 네가 걱정돼서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 좋아, 준비는 끝났다. 배틀 신청하는 것뿐. 맞춤법 개정안은 잘 시행되고 있어?
백성들은 대체로 받아들인 분위기입니다. 다만 일부 공작, 아니 일부 고자와 후장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하에게 거역한 자들에게만 마취법의 개정을 적용해도 되지 않느냐면서. 그렇게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지. 허나 마취법은 만인의 규칙, 적용의 예외는 있을 수 없어. 그들은 폐하께 마취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탄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충성심을 증명하느냐에 따라 달렸지. 그렇게 말해두겠어. 다음. 전후 처리에 예상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한정된 예상 내에서 어떻게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실력 아닌가? 이거 또다시 마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군. 시장을 뭘로 바꾸면 가장 치욕스러울까? 지나치게 임의적인 개정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자는 뭐로 바꾸면 가장? 아닙니다. 현명한 판단에 세상 간단하셨습니다. 왕이 저래.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겠소. 왕 좀 있으면 암살당하겠네. 폐하께서 점점 마취법을 통제 도구로 사용하는데 거침이 없어진 걱정이시구나. 메디리오라는 강제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겸허한 모습으로 주변의 협조를 구하셨지만 이제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소. 개나 소리 마시오. 나까지 휘말려들까 겁나오. 장관께서 이날의 마취법이 걱정되지도 않는단 말이오? 그런 선생께서도 고자랑 호장 때문에 웃으셨다소. 웃기는 건 어쩌겠소. 간다. 배틀이다. 고자님 아니십니까? 성인은 무슨 용무로? 응? 아니 그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고자님 비켜라. 내가 용무가 된 건 국왕뿐. 병사들에게까지 수치를 안겨주고 싶지 않다. 제정신인가? 반란이다! 뭐야? 왜 안으로 들어가?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여기서 붙으려고? 뭐야, 개말 흘렀네. 다 맞춰야 되는 건가? 고자가 반란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젠장, 우리 힘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 오는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모두 전투 마취법 준비를. 너희들과 싸울 생각은 없다. 나는 국왕에게 마취법 배틀을 신청하러 왔을 뿐이다. 뭐야, 그냥 마취법 배틀 신청일 뿐이었잖아. 재미있겠다. 나도 구경 가야지. 누구야, 반란이라고 소란을 피운 게. 미안, 메디리오 사람들이 우리를 몰려오니까 순간 당황해서 반란인가 생각해버렸어. 하하하하하. 아, 배틀이야. 붓기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가도 되지? 바로 왕이야, 씨. 보아 왜 이렇게 허술해. 오, 이거 고자 후장이 한 대 모여서 무슨 일인가? 게다가 감옥에 있어야 메디리오의 포도를까지 데리고 와서 말이지. 국왕이시여, 당신은 마취법을 권력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왔습니다. 마취법 배틀을 신청합니다. 하하하하. 고자여, 나는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머지않아 내게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아챘다니. 그토록 마취법이 민감한 자네가 내 입맛대로 마취법을 개정한 것을 내버려 둘 리가 없을 테니 말이세. 그래서 저를 그런 음모에 몰아넣고 망신을 준 겁니까? 자네를 고자로 만든 것 말인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닐세. 왕인 내가 자네에게 마취법 배틀을 걸어 굴복시키면 주변에서 나를 치졸하다고 여기겠어. 하지만 자네가 걸어온 마취법 배틀에서 멋지게 승리한다면 모두를 나를 경외하겠지. 그래서 배틀을 걸어오지 않고선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거야. 그리고 자네는 내 계획대로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났지. 나는 깨달아버렸어. 마취법 배틀의 필승법을. 따라오라. 우리 승부에 걸맞은 무대를 준비해뒀으니. 뭐지? 제발 띄어쓰기만은. 띄어쓰기가 제일 어려워. 띄어쓰기 빼고. 심지어 여기는 그 뭐야, 점이라는 건 다 뺀 거임. 점을 어디다 찍는 것도 그것도 어렵거든. 어디 갔지 너? 뭐야 여기? 티켓? 응? 사람 열나 많네? 아, 우리 5명인데 저기 3명이야? 우리 더 많은데? 우리 7명이야.
마이크를 잡게나 도전자야. 맞춤법 배틀이다. 세이브. 자, 무대는 준비됐다. 왕 앞이라고 격식 차리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공격해보도록. 허심탄회 아닌가? 오케이. 그런가? 장관, 네. 맞춤법을 개정한다. 이제부터 허심탄회가 아니라 허심탄회가 맞는 맞춤법이다. 그럼 알겠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을. 뭐야? 계속 개정한다고? 이래도 되는 거야? 설마 이것이 배틀의 필승법? 어찌된 거지? 니쪽에서 먼저 걸어온 배틀이 아니던가? 어찌된? 그런가? 장관, 맞춤법을 개정한다. 알겠습니다. 계속 개정해봐. 자, 이제부터 올바른 맞춤법은 댄이 되었다. 이런 수가, 이러면 수치를 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방법이 없나? 이 노인 하나 실력으로 제압하지 못해 쩔쩔 매는 건가? 제압하지가 아니라 제압하지겠죠. 그런가? 장관, 맞춤법을 개정한다. 서명.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 아님? 아니 너무 치사하잖아. 어서 덤비샘. 덤비샘 맞춤법을 지정한다. 덤비샘이 아니라 덤비세요겠죠. 장관, 맞춤법을 개정한다. 덤비샘으로 바꿔.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올바른 맞춤법은 덤비샘입니다. 자, 어떻게든 실수하지 않고 버티는 수밖에. 내 맞춤법 실력에 쪼름 크. 쪼름이 아니라 겁먹었나 껄껄거리겠죠. 그런가? 장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이겨? 자, 다음은 나 개쩌는 거 인정? 개쩌는 거 인정이 아니라 대단하면 인정을 하겠죠. 그런가? 장관, 개정한다. 개쩌는 거 인정? 이게 맞춤법이다. 인정이지. 카정이지. 카정. 인정은 카정이지. 나는 틀렸던 걸까? 이런 초보적인 맞춤법 배틀에서 지고 마는 걸까? 무난하게 수치사각? 야, 왕 점점 이상해. 어? 점점 젊어지고 있어. 무난한데 수치사가 아니라 무난하게 수치살 법한 상황이겠죠. 그런가? 장관, 맞춤법을 개정한다. 무리다. 이 배틀의 룰을 지배하고 있어. 미안해. 내 잘못된 판단을 모두를 이길 수 없는 배틀에 끌어들이고 말았어. 껄껄껄. 이제 와서 자신이 어디서 깨달아봤자 이미 늦었다. 하지만 나도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다니 크 오졌다. 이제 틀린 맞춤법을 지적할 기력도 사라진 모양이구나. 오졌다리 오졌다 지렸다. 인정? 가정? 아무것도 못하죠? 무슨 말입니까? 뭐가 틀렸는데요? 못 들었나? 오졌다 오졌다고. 오졌다는 표준어입니다만. 뭐라고? 수치 먹혔다. 그렇구나. 평범한 지적이 그냥 펀치라면 일부러 틀린 맞춤법이 사실은 표준어였다는 지적은 카운터펀치. 사람은 의표를 찔렸을 때 가장 큰 수치심을 느끼죠. 바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돼. 주작임. 아무튼 주작임. 지적할 때만 지적해봐라. 또다시 맞춤법을 개적해. 주작을 표준으로 만들어줄 테니. 주작도 표준으로 하오. 뭐라고? 없는 사실을 꾸며 만든다는 뜻으로 조작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 그래 맞아. 나도 이거 본 적 있어. 주작 이거 표준어로 알고 있어. 진짜임. 주작도 표준어임. 불화지? 불화도 표준어입니다. 조졌다. 제가 보기에도 확실히 조지셨군요. 잠깐. 맞춤법 센 자네가 조졌다는 말을 썼다는 건. 조졌자도 표준어입니다. 이럴 수가. 절대로 질 수 없는 팔을 깔아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될 줄이야. 아니 모든 것은 나의 오만의 소치.
다 틀린 말인 줄 알고 일부러 썼는데 다 맞는 말이어서 오히려 수치상. 내가 그 맞춤법이란 오만이 나의 맞춤법 실력을 무디게 만든 것이야. 이런 망신이 있나. 수치심이 몰려온다. 아, 안돼. 이대로라면 폐하는 수치상하고 마신다. 맞춤법을 틀렸다고 수치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지? 자네는 이 나라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인가?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셈인가? 아니, 패자인 내게 이런 말할 자격은 없겠지. 용서여, 자네는 나를 쓰러뜨리고 이 나라 최고의 맞춤법 실력자임을 증명해냈다. 질서를 추구하든 혼란을 추구하든 그것은 자네의 권리. 자네는 이 나라의 맞춤법 어떻게 하고 싶지? 우선 메디리 합병 이후 폐하에 의해 임의로 개정된 맞춤법 무효로 되돌립니다. 보좌는 다시 공작으로. 만세! 그리고 며칠만 표준으로 한다. 둘 다 표준으로 한다. 뭐야 이건? 며칠이 지금 며칠이 맞는 거니까 며칠이겠지? 근데 며칠 이것도 쓸만한데? 둘 다 하면 안 돼? 몇 일? 며칠. 며칠만을 표준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며칠이니까. 그 말은 그냥 넘길 수 없건 도와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긴가? 아직 제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만을 표준으로 인정한다. 다만 거기에 강제력은 없다. 강제력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맞춤법은 강제력 없는 자율적인 지침으로서 효력만을 가진다. 무모해. 사람들의 자율의 언어를 맡겼다가는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애당초 끊임없이 변하는 언어를 맞춤법이란 틀 안에 박제한다는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언어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맞춤법은 단순한 족쇄이자 통제의 도구가 될 뿐. 따지고 보면 맞춤법 대전이라는 비극도 그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굳이 며칠만에 표준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 지금 시점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몇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고 충분히 장착한다면, 그러면 며칠 혹시 표준으로 인정받을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죠. 제가 알기로도 많이 쓰는 게 표준어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뭐 인터넷이나 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도 나중에 개정이 돼서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거 쓰다가 나중에 뭐 다른 사람이 많이 쓰면이나 뭐 그렇게 되면은 바꿀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도 어디까지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에 맞춰 결론내린 오늘의 맞춤법, 내일에는 내일의 맞춤법이, 그 이후에는 또 그 이후의 맞춤법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명확하게 세상의 변화를 주시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진지해. 너 이 녀석, 너 이걸로 된 걸까? 아니, 지금의 나로서는 이것이 최소. 그 다음에 한 걸음은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겠지. 잠깐 딴 거 하고 왔는데 아직도 며칠이야. 그럼 개인적으로 앞으로 공장님을 고자님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어떻게 부르든 맞춤법을 강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개심죄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사형? 뭐야 씨. 뭐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돌아가는 거야? 국경에서 위기에 처한 절 구해주셨을 때 설마 이런 엄청난 일이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폐하 그리고 적이었던 룩스까지 한편이 되어 며칠인데 국왕과의 맞춤법 배틀을 벌이게 될 줄이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만큼 엄청난 일이었으니. 아니, 내가 잊지 못할 거라는 건. 됐어요. 바보. 두분 왜 안 해? 자네와 전장에서 서로 등을 맡기고 함께 싸우는 상상을 한 적이 있지.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르지만 마지막에 마지막 함께 싸울 수 있어서 기뻤다. 로디씨, 나는 자네를 우리 공작가 이론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자네는 공작가 정도의 그릇에 담길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었지. 이 나라의 그릇으로도 가라. 자네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넓은 세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 얘?
어디로 가는데? 뭐야, 모처럼 실력 발휘해서 성대한 축하연회를 열어주려고 했더니 네가 빠지면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 힐데씨 전. 아, 잘됐네 잘됐네. 난데없이 입이 하나 느는 바람에 그동안 얼마나 귀찮았는지. 드디어 해방이네. 어휴, 속 시원해라. 훌쩍. 오해하지마, 우는 거 아니거든. 꽃가루 알레르기니까. 꽃가루 알레르기인가? 고생이 많겠군. 혜야, 난 더 이상 왕이 아닐세. 통일 이도니아의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에밀리오 뿐이지. 왕가 벗어 그러면. 역시 메디리와 메칠인데 한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렇다네. 하지만 메칠인데 국왕의 배려로 옛 메디리오 사람들은 큰 간섭 없이 자치권을 보장받게 됐네. 그도 원래는 현명한 왕이었으니 말이야. 지금은 그것을 위한 양측의 상의가 한창 중이네. 하지만 솔직히 나는 아직도 불안하다네. 정말 국민들의 자유의 언어에 맡겨도 될까? 강제성 없는 맞춤법이 정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괜찮을 겁니다. 저는 이미 그런 세계를 알고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그 세계는 참으로 멋진 세계이고. 채택창에 뭐야? 이거거든? 구름가? 생각해보면 이상한 인연이었지. 처음에는 적으로 만나 너와 이렇게 절친한 사이가 될 줄이야. 그뿐만이 아니야. 넌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친구이기도. 하, 분위기 어색하네. 사나이들의 이별에 눈물 따는 필요 없지. 건강히 지내라고, my friend. 훌쩍. 우는 거 아니야. 꽃가루 알레르기야. 집안 내력이냐고. 남매가 쌍으로 꽃가루 알레르기하니 정말 고생이 많겠군. 아니, 그보다. 왜 내가 떠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냐고. 애당초 나는 돌아가는 법도 모르는데. 이걸로 고생 끝. 지금부터는 즐겁고 화려한 이세계 라이프가 펼쳐지는 게 아니었나?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안 돌아가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쩐다. 그거라면 걱정 말거라. 어? 세조룸대 왕? 너의 세계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 아, 일부러 오게 했다고 그랬지? 누나! 뭐야? 누가 누나라는 거냐?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나저나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입니까? 내가 기대했던 역할은 충분히 해냈으니까 말이지. 고생만 하고 이제부터 지키는 시점에 돌려보낸다는 게 좀 치사하지 않나요? 뭐라고 했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널 원래 세계로 돌려보낸 줄 마법진이다. 아까 트럭 불러오는 거 아니었어? 원래 세계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준비됐으면 마법진 위로 올라가라. 왜? 아무 일도? 아, 역시 트럭이. 딸아이가 자네를 처음 데려왔을 때만 해도 난 자네는 어디 갔지? 늦게 왔어. 나는 동네 야산에 쓰러져 있다가 등산객에게 발견되었다. 그리고 뭐야, 또 사람을 불러내고. 미리 말해두지만 다시 사귀자는 이야기라면 거절이니까. 미안해. 뭐? 이제 겨우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미쳐맞은 녀석이었는지. 나는 마취법의 소중함을 핑계로 남들을 괴롭히고 오질거리는 기분을 느끼며 살아온 것 뿐이었어. 몇 년간 나 같은 녀석이랑 어울리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지 생각한다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야. 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니? 어쨌거나 미안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정말로 반성했어?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응. 그럼 내가 앞으로 맞춰서 틀려도 뭐라고 안 할 거야? 안 그럴게.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호호. 그러면 됐어. 맞춰서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만 아니면 너도 꽤 괜찮은 녀석이니까. 어, 그렇다면. 개연성? 개연성 있죠. 저렇게 지적했는데 5년 동안 사귈 정도면 여자친구는 저렇게 지적해도 저 남자의 다른 좋은 점이 있었던 거지. 벌써 헤어졌어야 되는데 5년이나 버틴 거 보면. 아, 솔직히 그동안 마주밥 지키느라 얼마나 깝깝했는지. 뭐야 저거, 씨. 저 외계였는데 저건 좀 심한데. 그게 지키는 거였어? 꿈틀.
어제 어키 신경 안 쓰고 010F71 할 뭐 버디버디냐고 씨. 언제적 언어야. 크크크. 옛날에 저런 시절이 있었어. 외계어 쓰던 시절이 있어. 버디버디 시절에. 모처럼 밖에서 만났는데 뭐라로 먹으러 가자. 치킨 피자 뭐가 좋아? 꿈틀꿈틀꿈틀. 으악! 뭐야 마이크. 마이크를 잡아라. 맞춤법 배틀을 신청한다. 에? 뭐야? 끝났어? 재밌었습니다. 맞춤법. 맞춤법 어렵네요. 띄어쓰기까지 하면. 맞춤법이라는 거 시대에 맞게 변하는 게 맞죠. 그렇게 되어왔었고. 점자도 포함이면 힘들지. 하지만 메타용사 힘이라면 가능하죠. 맞춤법 가지고 댓글 가면 기분이 나쁘다고? 그쵸. 유튜브 댓글이나 뭐 이런 댓글 보면 괜히 맞춤법 갖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마렵긴 하죠. 근데 또 너무 기본적인 거 틀리면은 좀 그럴 수도 있긴 해. 너무 기본적인. 근데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 어렵다. 어려워. 책 좀 읽어야겠어. 낫다. 언제 나아요 뭐 이런 거. 오늘 좀 그랬다고 저요? 왜? 이런 놈 잘했구만. 제가 왕년에는 아 다 맞추고 그랬었는데 하도 인터넷 생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네.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 저런 것도 있나?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쟤네? 내 진짜 말투를 듣고 정이 떨어졌어. 아까 그건 좀 심한데 외계요? 아니 세상 깨달았어. 네가 나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는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래라 저래라 지적하기만 했으니 정말 미안해. 그래 난 그걸 알아줬으면 했을 뿐이라고. 원래 말투가 저건데 5년 동안 참은 거니까. 뭐지 저건? 누가 쓰러져 있어? 누구야? 맞춤법에 민감해 보이는 남자. 어? 어떻게 된 거지? 트럭에 친 것까지 기억나는데? 게다가 여기는 어디지? 조금 전까지 우리 동네가 아니잖아. 큰 부상 없는 것 같네. 길바닥 한복판에 쓰러져 계셔서 걱정했어요. 여기는 어디죠? 알만 특별시 자작동입니다. 한국에 그런 지명도 있었나요? 자기야, 한국이 어딘지 알아? 글쎄, 들어본 적이 없는 지명인데. 한국을 모른다고요? 어떻게 한글을 쓰면서 한국을 모를 수가 있죠? 한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군요. 이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훈구. 저희가 쓰는 거는 한글이 아니라 훈글입니다. 참고로 만드신 분은 세정대왕님이시죠. 그럴 수가. 난 이 세계로 전송되어 버렸단 말인가. 하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세계로 전송된 것보단 낫네요. 이 나라에서 낫네요가 아니라 낫네요가 포진됩니다. 아 그래? 원래 그런 거였어? 안 돼. 나를 표준으로 인정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나아가 아니라 나아겠죠. 으아! 여기도 원래 세계가 아니었네? 제발 나으세요. 맞춤법이 너무 민감해서 주변에 빈쪽만 사는 내가 이 세계의 용사라고. 재밌었어요.